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아 외쳐드릴게요. 자 얼른 들어오세요. QWN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도 바로 못해요 이런. 잘 챙기니 고아 안녕하세요. 게임 만들기 클래식 드래프트 클래식 가지 뭐. 이번엔 다른 맵으로 한번 해볼까? 뭐 아이오나더예요. 가지 마요. 안 돼. 보이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이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 자, 들어오세요. 오, 샨델님, QWR님 어서 오시고요. 짜자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2시간 전부터 대기 타기. 오, 좋아요. 그런 모습 좋습니다. 오늘도 고스나리랑 같이 머리 한번 써보겠습니까, 여러분? 전 머리 보고 화산포 쓸래요. 화산포를 쓴다고요? 안 돼요. 머리 써야 돼요. 화산포는 저기 FPS 게임 하러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이웃님 고아 안녕하세요. 인풋 DN님, 그럼 우리 때는 화산포 써도 되나요? 다시 한 번이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웃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뭐 또 보냈어요? 아, 아직 못 봤는데. 아, 지금 봤어요. 오, 잘 굴리셨네. 좋아요. 두 명 더 들어오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린초코님,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해요. 와. 방풀이 금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시청자는 많이 없을 거라 예상이 들며. 하지만 재밌을 거라는 점. 아. 부탁 생각 없으신지. 예, 생각 없는데. H4AMU 학교에서조차 나리님을 그리는. 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다섯 분은 계셔야지 시작이 되니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밥쪽 관심이 먹고 싶다고요. 얼른 관심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죠. 구시구시 덕입니다, 여러분. 자, 머리를 쓰기 앞서 여러분 머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했지? 결투도도 쌤 필요 없고. 아, 대머리 줄이 비둘기 송골매 식인종 변장
투명오리 이거 진짜 제발 좋았죠. 사람 살조범 폭탄광 오케이 됐어 좋아. 자, 한번더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뭐, 아, 한분 계시는구나. 깜짝이야, 나가신 줄 알았네. 지금 이 상태에서 비둘기 있으면 비둘기야? 비둘기 있을걸요? 근데 비둘기는 어떤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섯 명인 상태에서 비둘기 있으면 이거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기 너무 좋아가지고 아, 다섯 그래요? 명이면 비둘기 지금은 물음표로 해놓는 게 나을 물음표는, 물음표는 뭐예요?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중립 물음표라면 지금 중립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둘기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나, 아직은 안 궁궐맨 나온다는 누구들 얘기네요. 대 대머리술이 얘네 셋 중에서 나와요. 잠깐만요. 어차피 제가 와, 설정을 잘 저, 못하기 이거. 때문에 설정을 잘하는 지금 설명을 해줬던 산들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설정해보시죠. 이것저것. 마이크 안 써도 돼요. 여기 세팅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일단 지금 이 원심 상태에서 송골매는 물음표 처리하는 게 낫고, 태구는 아직 있고, 장이사 이 정도 넣고, 이거 무슨 맵이에요? 잠깐 맵. 이거 저기 충동우리. 몰라요. 그냥 만들었는데 이번에 사방맵 말고 다른 거를 좀 해봤으면 다른 거를 좀 해봤으면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천둥오리 저택이면 이거 엔지니어는 아직 넣긴 좀 그렇고 차원 여행자 나오면 되겠네. 그리고 하나방님 오셨다. 아, 칼집으로 다 자연단 넣고 됐어요. 그래요? 자, 시작 한번 하시죠. 하다 보면 또 사람들 예, 오겠지 뭐. 네. 시작한다. 자, 맵이 새로운 맵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사막 맵을 하려고 했지만 사막 맵을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른 맵을 좀 만들었긴 했고요. 일단은 고스란히는 선량한 뭐라 그래 이거를 거위라고 거위이기 때문에 네. 선량한 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대사를 못했네. 뭐야? 지금 시체를 드셨어, 하나먹님. 대머리술이구만. 밑땅땅이 아껴 핥아먹을 사탕님, 고 안녕하세요.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와. 아니, 제 역할은 탐정인데 왜 자꾸 시체 만드냐고요. 뭐야, 대머리수님 왜 돌아가신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였지? 하나망님이 지나갔는데, 님이 하나망님, 그거 아닌데? 네 예. 마리토꼬님이 죽이셨어요. 뭐야? 자, 얘기해봐요, 빨리. 이런, 저런. 산딜님께 죽었어요. 이거 안 들리겠지만. 나린 쪼꼬님 로비 쪽으로 내려가면서 고아, 갑자기 시체 안녕하세요. 발견이 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린 쪼꼬님 이게 발견했고, 예, 분홍님 같아요. 저도 야, 유도 진짜 잘하신다. 다 껐다고요? 네. 네, 아이고 저. 야, 이렇게 근데 뭐지? 보내버리네. 거라? 난딱한 명만 썰었는데 이겨버렸다? 아, 아, 진짜. 진짜. 산들님께 죽었어. 아니,
자기소개하고 있는데 선량한 거위까지 얘기하다가 바로 죽었어요. 아, 저 대사를 다 치고 나서 죽여야죠. 방송을 모르시네 샨들님이. 이거 방송 중이에요 여러분. 아니 방송을 아니 방송 대사는 치고 죽여야지. 대사도 안 치고 바로 죽여버리면 이거 고시나리 긴장감 없게 이거 고시나리 그건데 탐정인데 자꾸 시체 만들지 말아요. 이거 조금만 더 넣어요. 더 넣어서 약간 재밌게 아 요동도 이거 얘도 괜찮고 리츠님 어서오세요. 뭐 리츠님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이제 보안관 넣어도 괜찮겠고 한탄주의자도 넣고 이 정도 나오면 되고. 그렇구나. 자 시작하면 또 오시겠죠? 네 리츠님 레디 하시고. 시작하시죠. 어? 어? 밤님도 오셨다. 밤님이 누구시지? 어제 저기 좀비고 하다가 저기 핵 만났어요. 핵 이끼리가 가진 요소시고요. 이거 여기도 핵 있는 거 아니죠? 막 핵 있는 거 아니죠? 막 갑자기 시작했는데 다 같이 죽어있고 막 아 구구덕에 핵이 있긴 한데 이게 네. 핵 쓰기가 좀 힘들긴 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다. 네. 이게 핵이 잘 안 붙는 맵이라서 여기가.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크리미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문을 얻었다. 지문을 얻었군. 이거 뭐야? 채걷기 채걷기 지글터 누구 만나면 안돼. 오지마 불안해. 전판에 전판에 저 죽였던 사람이잖아. 오지마요 나린님. 이야 이거 야 위험해요. 오지마요 나린님. 왜요? 지금 6명이잖아요. 네. 6명이어서 이거 2명 이상 집합금지를 일단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아, 풀어도 되겠... 네, 그래서 일단 2명 이상... 어, 누구야? 자, 아? 누굽니까? 깜짝이야, 어라? 잠깐만, 이거... 일단 고스님, 나리님 파티, 네. 파티 걸렸어요. 파티 아니? 걸렸어요. 뭐 걸렸다고요? 파티오리라고 있어요. 파티오리? 파티오리는 네. 뭐 하는 건데요? 파티오리는 그냥 키레싱 오리인데 특정 자기가 직접 지정해서 한 사람한테 풍선 불면 헬륨가스 먹은 거 같은 그런 의미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전 이거 누가 죽였는지 압니다. 저를 맘님이 계속 쫓아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부엌 쪽에 하나망님 계속 씁니다. 이거 반님이 죽이고 튄 것 같습니다. 반님 나고 일단 아, 하나망님 돌아가셨잖아. 반님 돌아가셨는데 QWE까지 있었고 제가 지금 리치님만 못 봤거든요. 어 잠깐만요. 이거 QWE님이 서재의 옆 복도 쪽에서 왔으니까 이거 QWE님일 수도 있겠다. 이거 반님 아니고 QWE님 이거 나리님이 이게 걸렸다는 건 일단 날 제한한다고 치면 샨들님이 아니면 더 이상해. 아까도 그렇게 주도하다가 어? 이기셨으면서 아 잠깐만 안돼 안돼 미안해요 환님. 환님 미안. 환님 미안. 미안해. 아 실수했다. 아니구만. 난 지문 비교해야겠어.
가지고 제 꽂이에 책 넣기. 뭐야? 아, 있구나. 됐어. 좋아. 먼지 털기. 지금 열심히 선량한 거위가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죽이겠지 누군가는. 뭐야, 여기 아니잖아. 난난난난 안녕하세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가까이 오지 마. 오 깜찍어. 가까이 오지 마요. 저 뒤가 안 보여요. 야. 나린 왜요? 나 지금 위험해. 지금 단둘이 있으면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뭐야, 검은콩이 종구하러 튀었어. 어, 뭐야, 깜짝이야. 일단은 특별히 약간, 이끼림도 강아지님 튕기셨다. 네, 일단 체리 대점 해가지고 울렸거든요. 일단은 나린 쪼꼬님이랑 나린님이 서재랑 서재 쪽에서 같이 있었고 제가 그쪽으로 갔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QW님이 왔었는데 그게 서재 오른쪽 복도였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쪽으로 빨간 밑에 부엌이 있는데 우리. 부엌 쪽에서 파란님 시체가 발견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QW님 달고 아니면 절 다시는 걸로 그냥 막고라를 뜨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샨들님부터. 네네네네 네. 네, 아무렇게나 하세요. 오 QW님 잘 가시오. 연기를 잘하셔. 이거 연기 대상감이잖아. 예. 절 왜 주세요? 샌드님 파티죠. 예. 맞았네. 왜 나린이 스토커? 아, 퍼블은 에바지. 저는 QW님 아이씨 좋아하는데. 아, QW님 맞으셨구만.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셨죠? 그래서 뭔지 아시는 분? 맘님 미안해요. 맘님 미안. 왜 그러셨죠? 아니, 그 님이 쫓아오는 거 보고 무서워서 그냥 그만. 자기가 그렇게 말해버렸지 뭐야. 자 얼른 레디. 얼른 시작하죠. 7명이네요. 야 바로 잠깐만요 이거. 어 노엘님 어서오세요. 시간만 조금. 오늘 머리가 말랑말랑 해질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저긴 됐습니다. 됐어요. 오 깜짝이야. 아이고 나이스. 아하. 일단 기다려봐요. 저는 지금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오 깜짝이야. 아니 여기 계세요. 뭐라고요? 오지마. 잘 들리지가 않네요. 아, 뭐야? 어디 있어 나름 쪼꼬님? 아, 나니 쪼꼬님한테 악감정 있으시구만. 여기 있어 여기 일로 와요. 어디 가요? 여기 있어요 밑에 꺾어요. 그쵸 거 여기 있어요. 근데 왜요? 나름 쪼꼬님 왜? 일로 와. 네. 아니 왜 자꾸 동선이 겹쳐요? 어 그러게요. 설마 또 살인자 아니죠 지금? 오리 아니죠 지금?
에이, 제가 오리겠어요. 네. 오리겠어요. 권리 판결이 네. 지금 몇 번데. 아, 잠깐만요. 너무 문지지 마세요. 이거 폭탄만 네. 있어가지고. 아, 폭탄만 있어요? 아, 젠장. 폭탄 떨어져야지. 있어요? 떨어져요. 비둘기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어이구, 잠깐 병신이 겹치는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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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오지마요. 얌, 얌이 맛있겠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아, 있구나. 지문 비교하기 바로 갑니다. 하나망니 지금 어 뭐야? 아싸, 하나망니 죽었다. 자, 하나망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망님 죽였어요. 목격자 있음. 자자자. 누구십니까? 알림 쪽방님. 왜 자꾸 도망쳐요? 그게 뭐를 싶어요? 누구십니까? 자, 일단은 진짜 왜 내가 먼저 죽어내는 거야? 나린 쪽방님. 왜 내가 먼저 죽어내는 거야? 네, 말을 약간이나마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나린님이랑 하나망님이랑 같이 가는 거 봤어요, 전. 그리고 님. 아, 저기요, 밤님, 밤님. 잠시만요, 밤님. 밤님, 예. 잠깐만. 정신 차려. 예. 예. 그럼, 하나망님 달고 갈까요? 네, 달고 가죠. 그럼, 메달 줘. 네, 갑시다. 일단, 모르겠고, 먼저 메달 줘. 일단, 아, 일단 메달과 아닌. 와 잠깐만 저 한마디만 하면 아닌 거죠 뭐. 보스나니는 죽이니까 만들 아 보스나니 나는 왜 시체인 거야 나는 아니면 아닌 거지 추리를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퍼블을 시켜요 아 고스님 퍼블은 국룰이죠 고스님한테 아. 붙어있지 마사 아 죽이기가 힘들잖아 이겼다 맞다 아 뭐 기본이죠. 대머리 쓰리가 네. 이제 기본이죠. 이기가... 기본이죠. 근데 고슬리 자견당인데요? 저는 뭐 죽고도 이겼는데 뭐. 예. 아랫님 일로 와요. 죽여버릴게. 이게 바로 살을 버리고 뼈를 치한다. 아니 뼈를 버리고 살 뭐 소리야. 예. 아홉 명이니까 이제 송골매 넣을게요. 네. 그리고 나... 저기. 뭐냐 오리도 한 두 명 정도로 하죠. 이제 한 명은 좀 그러니까. 아 뭐예요? 네 지금부터는 오리가 두 명이어야 약간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아 맞다 보스님. 보스님. 왜요? 디코 관리 좀요. 뭐라고요? 디코 관리 좀요. 디코 관리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몇 명씩 계속 제가 강퇴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네. 저 강퇴 당했어요. 몰라요. 제가 임의로 강퇴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신 분 위주로 강퇴를 했어요. 채팅 잘 안 치시는 분. 됐습니다. 시작해요. 시작하세요. 오늘 사이트가 쫓아오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잘 먹을 고스나리다. 근데 왜 뭉쳐요? 여기 지금 그 비둘기 있는 거 아니에요? 폭탄만 있어요. 폭탄만. 폭탄만 있잖아. 그러니까 뭉치면 안 되잖아. 아 일전에 저기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뭐냐 그 뭐야 전등 붙이기? 오호 와 또 죽었죠 먼저 제일 먼저 죽었네 와 아니 나는 시체 뭐야 도도시 언제 돌아가셨어 뭐야 노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네 아 잘못 눌렀다요? 태건가 봐요. 아니야 태고 없어요. 태고 없어요. 아 저분 그건가 보다 장의사. 그러면 장의사 없어요. 시체 위치. 야 내가 지금 밤님한테 정기 쪽인 것 같거든요.
대출 이상? 너요? 예. 일단은 나리님이랑 같은 반향으로 갔던 밤님 약간 의심만 해보고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선택을 하라고요. 밤님을 선택하라고. 나린 쪼코님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선택하라고요. 네. 하라고요. 일단 잠깐만요. 어느 쪽부터 해요? 시체라고요. 아니. 탈모 말고. 일단 시체라고요. 혹시 왼쪽이요? 왼쪽 복도는 일단 하나망님은 아닙니다. 아 그게 한, 이거 부엌 복도점이만 부엌하고 서재 있던 분도 다 같이 의심해요. 네. 나 뭐지? 아 진짜. 일단은 반님 의심만 하고 감지하죠. 안 돼. 전 그냥 방금을 그냥 같이 가는 거. 고르셔야 됐어. 안 돼. 그리고 이거 일단 사보타지는 전기밖에 어? 못한 것 같고. 예? 야 이거를 밤님을 이거를 아주 이기시네. 알미 만두 맛있다. 무슨 만두요? 안 들리겠구나 참. 밤님. 갈비만두요. 갈비만두?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노엘님이시구나. 알림 조금 뜨겁다. 아 뭐야? 억울하죠, 나일 조꾸님. 어? 나 뭐냐 저기 그거 하고다가 폭탄 맞다 걸어주기더니 잘 됐다. 밤님 야 산딜님 거의 탐정인데 그냥 바로 그냥 밤님 그냥 해주셔야 되는데 위험해 우리 산딜님이 위험해. 밤님이 그냥 지나갔어. 오 같이 모여 계시는구만. 범인끼리 죽이나? 범인끼리 죽이는 거 보이나? 범인끼리 죽는 거 볼 수 있나? 뭐, 역시 범인끼리 죽이진 않는군. 맛있다. 자 어서오세요. 네 굿스나리 시체망정. 아 나 시체 아닌데 자꾸. 일단 서쪽 거실에서 복도 가는 도서실 가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아 나도 저 추리하고 싶다. 나는 추리 못하고 맨날 첫 번째로 죽어. 밤님 마이크 좀. 네. 왜요? 아 누구지? 이거 잠시만요. 혹시 링크 놔줄 수 있을까요? 한명. 네? 링크. 링크요? 네 마지막 링크. 근데 이거 한 명 잘못 투표하면은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같이 굴러 가. 지금 여기서 보기에도 좀 그런데. 그냥 한 명 죽으면 끝나니까. 아니면 송골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송골매는 없어요. 아 일단 다 자투요? 네. 아 근데 일단 이번 턴 몇 번 해야 되는. 잠깐만 나 죽은 거.. 어? 잠깐만 한디님은 왜 죽으셨지? 분명히 내가 볼 땐 시체가 3개 있었다 그랬더니. 그래서 누구를 하죠? 밤님? 밤님 좀 의심되긴 한데 제가 왜 그러시는 거죠? 그냥 자투하죠. 그냥 일단은 송골매 확인만. 잠만. 예? 감사합니다. 이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방님 어디? 야 이런 씨. 이런. 잘 가요. 하나방님 어서 와요. 하나방님 어서 다투. 끝났어요.
미션디 제가 말씀드렸어. 밥이 싸우다 집이 쓰냈다고. 와, 저런 상상을 못했네. 아, 진짜. 안 들렸어요. 누가 저 혈병으로 암살 당하네. 암살도 아니야. 그냥 대놓고 죽는데. 아, 이거 처음 추리가 맞았네. 이거 밥이만도 맞았네. 나린이 죽였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밥 찍으셨어야 했는데. 아, 아쉬웠어요. 일단 의심만 하자고 했었는데 이거 네, 다음 의심만 하고 끝났잖아. 그날에 저 왔다. 맞는 여기 이유가 있었는데 왜 죽였어요? 아, 아깝네. 시작해요. 아, 아깝다. 다들 저한테 오지 마요 이제. 아, 진짜 나 누구랑 있고 죽잖아. 아예. 아니에요, 고스님. 다 같이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스님이 살아요. 오지마! 뭔 소리야, 그것도. 그것 때문에 계속 죽었는데. 고스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으면 먹자마자니, 그때 이제 암살각이 보여요.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해요. 차라리 붙어있으세요, 사람들하고. 오케이,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네, 시작한다. 오신님의 출석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실 거면 코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미션이 있잖아. 그래서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 진짜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 나 지금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아무도 못 믿겠어. 오지 마.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밤님 도도새 하면 오리고 저가 도도새니까 저분 오리예요. 뭔 소리야? 오리라고요? 예? 어 잠깐만. 네? 파티 오리가. 어 파티 뭐야? 파티 오리가 나린님한테 걸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도도생. 제가 도도생인데 소리가 이상한가 보네 이분이. 예. 네, 파티 걸리면 무슨 약간 많이 귀여워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나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나린님, 나린님. 왜요? 목소리 그거 같아요. 도나지도. 근데 왜 소추하셨다. 일단 반님이라는 거죠, 한우님. 일단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사브에 있었고 고수나인이와 밥하고 저 셋이서 있었는데 파티가 걸렸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반님이 우리 보내버리죠. 한우님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알바오. 하느님이 자진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반님이 우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일단 반님을 달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좀 건드려야겠습니다. 일단 보내버려요. 알겠습니다. 추리고 보고 그냥 보내버리기. 이딴 거 오피스라는 거. 추리고 보고 그냥 보내버리기. 다음에 봅시다. 아 목소리 적응한대. 목소리 적응한대. 자 이제 한 명 남았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뭐 할 거냐. 당연히 이제 지문 불교하면서 이제 계속 됐어. 좋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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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예 잠시만 저 두 번째 나갈까요? 아 거기서 얘기해요. 거기서 아 잠깐 거기서 얘기해요. 예 나인 초코니 학시에요. 나린 초코니 학시 어떻게 알아? 아이 고스님 거기서 웃고 계시면 어떡해. 그런 미션 있어요. 아, 고인물 되면 미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죽으면은 나린 초코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치님. 어서와요. 스트리머예요. 여기요? 뭐야? 저 제 능력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 능력이 그러니까 뭐 일단 오리는 아니고 거위인데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임? 불 어떻게 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불 어떻게 꺼요? 또 불 어떻게 아 꺼졌네. 뭐야 누가 불 껐다. 민들 왜요? 만약에 그거 아니었어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거 투명 오리입니다.
진짜 대 뭐냐 어? 대, 뭐야? 어 나림 쪼꼬 나림 쪼꼬님이 돌아가셨잖아. 위치는 다들 대충 아시죠? 그 복도에서 다 같이 왼쪽으로 갔 아 오른쪽으로 갔는데 네. 거기에 네? 있었습니다. 어. 어딘데 어딘데 나 거기 어딘지 몰라. 일광 욕실 일광 욕실이야 또 있어 일단. 아 거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목소리가 자세히 이게 아. 헷갈려서 그런데 하늘 하늘님 마이크 되세요? 아. 잠깐만 이거 목소리 하늘님 아니야 노유님이야.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렸을 때 하늘님 아니야 노유님이었는데 아. 그러면 일단 잠시만요. 저 마이크 잡아도 될까요? 근데 하느님은 노세르에 있잖아요. 그럼 노엘님 혹시 트리스예요? 이거 확실한 거 저거 천천히 말해 주세요. 맞아요 저예요. 나 나림 쪼까님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복수수정 맞는데 그니까. 그래서 투명오리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스파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신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신나리에게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대로 잘 안되는데. 자 추리 한번 들어가보죠. 네. 그니까 우리는 같이 있었어. 근데 같이 없던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가 추리해드릴게요. 저가 추리해드릴게요. 이거 더블 영원님이 오른쪽 있었고 고스나님이 밑에 있었고 맞아요. 미치님하고 이렇게 저희 네 명 있었고 네 명 있는데 하나만님이 오른쪽에 합류해가지고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본선산 되는 거는 하나만, 학산, 노엘인데 저 생각에는 노엘보다 3D일 수도 있어 일단. 아 오케이 노래하면 3D예요. 어 방금 전에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탈락이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잠시만요 산디는 아니에요. 산디님은 절대 아니에요. 동성상 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아래쪽에서 같이 올라오셨어요. 동성상 절대 안 돼. 저랑 같이 있었어요 하나망님. 노래 찍었어요. 노래 찍었어요. 뭐라? 뭐야 노래 안녕하세요. 뭐야 괜찮아. 나는 조건님한테 복수했어. 안녕하세요. 나는 조건님한테 복수했어. 아니. 대체 얼마나 짜여있던 거예요 도대체? 나이스. 야 맞네. 아이 판들만 성공해놓는데 까비. 그거는 하나만이 대원리스리야. 뭐야. 맞대원리. 하나만이 제가 보고 있어도 못 먹었던 거군요.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만이 불쌍한데 한 개 먹으라고 할 거예요. 내 모든 플랜이 한 방에 내 모든 플랜이 한 방에 망가졌어. 고신나리한테 플랜은 없다. 한 방으로 오로지 여러분을 야, 시작하면 안 돼요. 들어오실 거예요 또 누구? 네 10명 이상 넘으니까 이제 비둘기 넣겠습니다. 네 저 좀 살살 할까요? 너무 이거 오리 할 때나 버리 할 때 너무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직업 맛 밝힐 것 같으니까 일단 암사체 넣을게요. 말씀하세요. 암사체 네. 암사체 넣었어요. 아 저 암사체 있을까 봐 입으로 도시나요? 네네네네네. 입으로 도센트 제프님. 네. 안쪽건 꼬시나요? 캐릭터가 안 쉬어진다고. 저기 잠시만요. 저기 지금 한 분이 네. 튕겼는데 한 분이 지금 캐릭터가 네. 안 쉬어진다고 하거든요. 아예 그 버그 전화죠. 어 버그. 그러면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시작이 되긴 하는데 네. 그게 두 화면이 계속 유지돼요. 아 그러면 안 되잖아. 움직이긴 해요. 근데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몰라요. 아 저기 됐대요. 예 사라졌대요 지금 박.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좀만 기다리죠 이제. 네. 알림 조건 꼬시나요?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뭐 잼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이. 아 누구 죽일 수 있는 직업만 나오면 나름 조건부터 죽일 거야. 자 시작하시죠. 다음 판에 들어오신대요. 레디. 아, 하나망님 레디. 네. 아. Go. 간다. 아 추리 한번 해봅시다. 예. 추리 한번 해봅시다. 추리 우리 추리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칼을 정리하고 아니에요.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
파일 정리됐고요. 파일 정리됐고요. 쓰레기 버리기 하겠습니다. 밖에 나와. 여기 밖에 나오잖아. 리들게 뭐 있구나 그러고. 아 망. 나린님 뭐가요 오지마요. 나린님 제 닉네임 분홍색 아니에요? 맞아요 분홍색이에요. 왜요? 저희들 연인 걸렸어요. 아 연인이구나. 일단은 네. 우리 둘은 일신 안 해도 되겠네. 다행이네. 근데 노인이 들어서 망했어. 이리 어디메요? 어 타고 누가 돌아오셨다. 노인님 뜬 거 봤어요? 네? 어? 뛰어! 호스님 오지마! 호스님 폭 여기 폭탄마 있어요. 오디오 잘 안 들려요 저. 폭탄마 있고. 아니야 나 오디오 잘 안 들려. 폭탄마 있어요. 폭탄마 죽은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그 그냥 다리밖에 안 보이던데요. 아 예. 폭탄마한테 당하신 거네. 아 폭탄마한테 당하신 그리고 거네. 지금 폭탄마 있으니까 일단 뭉쳐 다니지는 마시다. 그래요. 아니면 뭉쳐 다녀야지. 빨리 저기 그 미션 같은 거 해가지고 빨리 이겨버리죠. 아이튼 이미 미션 파업했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왜 따라와요? 오지 마요. 가요. 그냥요. 빨리. 오지 마요. 잠깐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불안해. 오지 마. 오지 말라고요. 오지 마. 왜요? 오지 마요. 되게 불안해. 오 깜짝이야. 오. 뭐라? 어? 아 대머리. 뭐? 어? 대머리 슈리가 어? 대머리 슈리가 무슨 역할이에요? 어라? 대머리 슈리가 뭐야? 아 대머리 슈리는 일정 양의 시체를 먹으면 이기는 직업이에요. 아 시체를 먹으면 이긴다고요? 네, 누가 죽은 거야? 대충 시체 먹어가지고 헐크 된다고 맞아. 생각하시는 그냥 이거 그 모드 있죠? 그 저번에 우리 했던 모드 있잖아. 1번부터 막 예를 들어 10번까지 해가지고 번호 부르지 않고 조건은 2번은 틀릴 거야 무조건. 직업 고르는 거요? 네 직업 고르는 거. 아 그거 디스플 그 뭐 이상 드리프트. 드리프트예요 그게? 드리프트로 하죠. 네 네. 네 드리프트 골랐습니다 이미.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는 안 탔다는데 투표가 한 번도 안 떴어. 그럼 나린님 네 해주세요. 아 나 레디 해야 되는구나. 차원 이동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제가 레디를 안 했네요. 아싸 1번 에이. 아싸 1번 아싸 재밌.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그나마 아싸 할만하겠구만. 할게요 할만하겠구만. 이제 누가 누구야 기대. 이번 분 누구지? 차원장님 또 뭐야? 폭탄과 무 어머 세상에 살려주세요. 쫓아다니는데 우리 다 죽는 거야. 죽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살고 싶어요. 힐러스가 죽는 거야. 빨리 찍어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뭐야? 아, 투명 우리의 반대. 연예인. 캐나다 거위 있네. 투명해.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다. 문제 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비둘기는 조금. 진짜 비둘기 있구나. 되게 폭탄만 있는 거 공전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는 사람 손골매까지 이야. 자 안녕하세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진짜 진짜 오지마요. 오지마요. 공골매 있어서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공골매가 누구였어? 아니 지금 비둘기가 있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안 돼. 우리 비둘기 있어가지고. 어? 오 이거 대놓고 저를 죽이시다니. 대놓고 저를 죽이셨는데 누가 봤겠지? 너무 당당하게 주시면 안 되죠. 왜 그러셨죠? 뭐예요? 밤에 아무튼 몰랐고 나를 또 당했어. 허블 또 당했어. 한울님이 이제 죽이셨어. 한울 나 이거 잠시만요. 말 이거 신고 했으면 시체 보고 신고 했으면 저분은 중립 직업이거든요. 시체로 몸 쓰고 안 앉아 있음. 밤딩 한울님 반님 참 한우님
지금 오리가 투명 폭탄을 쓰는데 2명이에요 이거. 아 그러면 아무도 못 들으시겠지. 그러면 제가 연기 실패했네요. 죄송해요. 저 작은 당이고 그냥 썰고 싶었어요. 손벌매잖아요. 그러면 우리잖아. 아, 세상에 왜 이렇게 추리 잘해. 아쉽다. 내가 싶죠. 그 송골매라고 추리하시는 분이 폭탄광인 건 모르시는구만. 보스 퍼브 퍼브 명예. 퍼블 당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거 위에 안 내려올 줄 알고 썰고 내려간 건데 하필 같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아 진짜 타이밍이. 머리 쓰고 싶은데 자꾸 아, 시체로 몸 쓰고 앉아있어 지금. 탐정으로 그냥 머리 거의 걸리면 추리해드릴게요. 오리를 안 걸렸어. 오리를 걸려야지 추리가 대박인데. 아니 저가 오리나 거일 때 저 오리나 거일 땐 잘하거든요. 근데 중립일 때는 얼타요 저 좀 약간. 중립이 제일 힘들긴 하죠. 맞아요. 폭탄마가 있다고 그 중에 여기는 없구나. 아니다 폭탄마 여기 있잖아. 폭탄마가 간다. 누군 터진다. 저기 중에 누구 터진다 이제. 모인 거 헤어졌죠. 누가 터진다 이제. 터진다. 웰컴 투 시체. 예, 어디 갔어? 폭탄마 어떤 새끼야? 어느 무리예요. 웰컴. 산딜. 폭탄마 죽여버릴 거야. 자. 보니까 어때요? 이제 누군지 아니까 어때요 지금? 야 산대님 폭탄광이었어요. 저렇게 추리를 잘하시고 폭탄광이었다니까. 폭탄이 그 전기시 불 켜는 쪽에서 그 났거든요 소리가. 일단은 반님 아니고 먹자님 이따 폭탄광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랑 저 포함해가지고 이 중에 폭탄광이 있습니다. 폭탄 소리 나고 그냥 독서실로 무서워서 튀기는 했는데. 그래도 폭탄에 죽은 사람 누구예요? 노엘님 아니에요? 노엘님 같은데? 노엘님 돌아가셨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유도폭탄? 돌아가신 분한테요 지금 경외감을 가져요. 나린코코님 잘 죽었다냐뇨. 아니 아무리 안 숙여도 그렇지 그건 좀. 그래도 조금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좀. 투표시가 약간 짧지 않아요? 그러게요. 다음번에 늘리죠. 네 늘릴게요. 일단 권띠하죠.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명예 퍼블 훈장이나 만들고 취향이 뭐하냐고 어느 곳 순회방 쓰고 나린님 용 명예 퍼블 훈장 만들어야겠다. 아 퍼블 당했어요 퍼블. 퍼블 싫어. 취향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들 좋대요. 감사합니다. 나 안 좋아요. 야 폭탄광 영이 없구나. 이제 폭탄광이 옵니다. 여기에 폭탄광 온다. 이제 조심하셔야 돼 진짜. 고스님 빼고 목소리 다 좋대. 뭔 소리예요 고스 나리도 목소리가 좋죠. 뭔 소리예요. 뭔 소리죠? 뭔 소리긴요. 고스 소리죠. 목소리 쇼베리 큐티 엘리강상 냐냥입니다. 웰컴. 이번에 못 잡으면 끝난다. 게임 터진다. 이번에 못 잡으면 게임 터진다. 예. 이거 뭔 소리예요? 저랑 먹자님이 계속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네. 방금 좀 만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 방금 전에 만나긴 했는데 안대 쪽이 죽어 있었어요. 야, 저렇게 철판을 깔 수가 있나? 그럼 일단 우리가 한 명 죽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명 남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니면 송골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송골매 아까 죽었잖아요. 송골매가 하느님
한우님이었고 아, 아닌가? 그래요? 맞나? 동범이랑 한우님. 한우님이 그 뭐였지? 전문어짜인 저 위장하다가 들켰잖아요. 넉잠님 갑자기 좀 그런 한우님이 우리나 송골매라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이와 중에 고시나리의 칭찬은 없었다고 한다. 진짜. 분명 스틸머는 고시나리인데 고시나리를 위어하는 분들끼리 모인 것 같은 느낌. 일단 이번 턴까지만 일단 보죠. 에? 왜 이렇게 소리가 이거 이거 이번에 못 털면은 게임 끝나는데? 터지는데 게임? 이히 나 다렌마 걸려라. 다른 조건 주기야. 나도 오리 걸렸으면 좋겠다. 오리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오리여도 퍼블이잖아요. 조용히 해요. 맞아요. 오리여도 퍼블이 제 역할은 퍼블이 아니고 탐정이라고요. 네, 머리를 쓰는 역할인데 탐정은 무슨 그냥 함정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아리님이 무슨 머리를 쓰는 역할이에요. 머리 쓰는 역할 하죠. 저 머리 쓰는 거 빼면 시체인데 그래서 시체구나. 그냥 어? 그래서 시체구나. 네. 머리가 아니라 몸 쓰는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깨달아버렸죠. 아. 그래서 여태까지 시체셨군요.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 미션이나. 에이. 자, 이제 이번 이거 게임 터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거 게임 끝. 이거 추리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추리 제대로 못하면 게임 터집니다. 추리 하셔야 합니다. 응? 지금 여러분 지목 못하면 끝. 처음 봤는데요? 이건 먹자님. 야, 이씨. 우리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폭탄광이 죽었나? 폭탄 소리가 안 들리는데. 폭탄광이 하느님 폭탄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폭탄광이면서. 예. 폭탄광이 죽었다면 QWER님이나 박은 아니 저 포항만님 둘 중에 한 분이셨겠죠. 폭탄광은 사회수학님. 일단은. 일단 폭탄광은 아직 남아 있는 거고 폭탄광 송골매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이제 결과 알고 나서 보시면은 대박 나겠다. 큰일 난. 아 근데 이 정도. 솔직히 그 비둘기 쓰는 큰일 났거든요. 아 비둘기 대박인데. 비둘기가 살아 있으면 계속 리포트를 계속 늘려야 되나? 걔를? 이게 모르죠? 이게 후반구로 갔을 때 이걸 리포트를 좀 많이 올려야 돼요. 이게 비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해야 될 거. 여기가 좀 빡세구만. 아, 빡세네요. 네. 어, 지금 번호뜨기랑 안 되는데 누군가 반님 아니에요. 반님은 아니고. 반님은 저랑 계속 같이 다니셨어요. 걱정하시면 돼요. 반님은 제가 감시하고 있어요. 이게 많았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게임 끝났다. 반님은 제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제발 그러시면 좋겠네요. 이거 뭐 게임 터졌네요. 끝났네. 사사막님 만났을 때 그냥 캐거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러다가 죽었는데 이런 이게 그런 어떤 날에 탈모 뭔 소리야. 그런 말을 세상에. 방송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탈모도 아니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전. 왜요? 탈모예요? 아니요. 탈모 얘기하는데 더 심각해요 하니까 탈모예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보통은 머리 탈모가 심한 거 아닐까요? 저는 머리 숱이 많아요. 이래 봬도 언젠가 다 빠지실 거잖아요. 마치 자기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아이 전 지금 관리 꾸준히 하고 있죠. 저도 관리 엄청 하고 있어요. 끝났다. 게임 끝. 아 비둘기! 비둘기다. 망했다! 비둘기가 아직 남아있어. 비둘기가 살아있어. 잔딜님 야 폭탄광인데 폭탄광이 아직 살아있을걸요? 야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아 나리님. 네. 저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열애컵이라고 아시나요? 자, 얼른 들어와요. 엘링크님 어서 오시고. 이 사람 누구야?
휴님 어서 오시고 나 죽이면 해치 고수님 상당히 살아있는 걸려도 제가 한 마리예요. 나리님 왜요? 고수님 팬이에요. 이거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폭발의 예술입니다. 아이 근데 바크하츠 개해 주시죠. 바크하츠다! 밤님은 못 죽이셔서 어쩔 수가 없어요. 밤님은 죽인 적이 없어서 이거 싹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안 좋은 건가 본데. 오늘 가차 돌려야 되나? 우리 안 좋은 다 안 좋은 건가 본데. 동굴매 연쇄살 파티다. 파티? 동굴매 연쇄살 좀 와서 나림 나림님만 좀 걸어주세요. 아 이게 왜? 파티님 나림님만 좀 걸어주세요. 뭔 소리예요? 고스님만 걸려 고스님만. 나림님 그나저나 아 사방 퍼블라이 싫어. 나도 머리 좀 쓰자. 제발 머리 좀 쓰자고요. 머리를 못 쓰게 만드는데. 아니 나림님 그거 말고요. 목소리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잖아요. 목소리만 좀 강조하고 죽이지는 말아도. 나린이 불쌍하잖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의심이 되는데 지금 저한테 머리를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쓴다고 얘기하셨던 분 의심됩니다. 바로 수표를 찍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림 조립하기. 그림 조립하기. 안녕하세요. 근데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요. 진짜 위험하다고. 여기 한 명 죽었는데. 아, 아니. 벌써? 벌써 한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어요. 한 명 죽었다고. 죽었다. 근데 여기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 아까 없었죠. 나 비둘기 못 봤어. 네. 비둘기 없죠. 아, 뭐야 이거. 근데 복사기에서 그랬어 이제 안 막. 뭐예요? 연못 쪽 복도 쭉 가다가 보니까 노인이 시체가 있어요. 연못 쪽 끝에 가니까? 연못 쪽 끝에 가니까? 근데 이거 너무 빨라요. 오, 좀 빨리 좀. 파티다. 어. 서재에 모여 있었던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밤님 파티예요. 나린님 파티 걸렸어요. 또 파티 걸렸어요? 아. 네. 아, 고스님이었구나. 젠장. 웃기다. 아, 진짜. 와, 그만두 놀이라.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유튜브 아, 네. 재밌겠다. 이거는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그냥 건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갑자기 발견하는 거. 이거 진짜 답이 없는데. 일단은 누군지 몰라 나는. 일단 모여 있던 사람도 있어가지고. 고스다니님하고 붙어 있었던 분들. 기억나세요, 고스님? 몰라,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니까 누군지 안 얘기 못해요, 지금. 팬이에요. 팬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제가 구분업을 왜 하겠어요. 고스님 팬이에요. 고스님 팬이에요. 지능이 최대가리라서.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첼로 줄 다시 매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윤님 오셨다. 여기 뭐예요? 왜 오지 마세요. 아무도 오지 마요, 진짜. 나 계속 퍼블 이번에 퍼블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 살고 싶단 말이야. 오래 살고 싶어요. 오지 마요. 1m 이상 접근 금지예요.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요. 나 왜 가둬? 오지 마요. 팬이에요. 팬이에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뭐야? 전등구치기 있는데? 전등구치기 있는데?
천등 고치기, 천등 고치기, 천등 고치기.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뭐? 체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쳐주세요. 아니, 잠시만. 누가 죽였어요? 먹자. 어느 작은 소엄마? 누가 죽였어요? 영어님 빼고. 여, 저, 영어, 어느 작은 소엄마? 먹자님 빼고. KWEI님 나머지... 영어님이 된 거야? 저하고 산딜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얘기하고 잠깐만, 다른 게 파티 걸렸어요! 그거에 또! 파티. 파티예요? 아 진짜 그만 좀 돌려줘요. 네. 왜 자꾸 파티예요. 근데 아, 저랑 나리님이랑 좀 같이 다니게 했었는데 그때 마주친 사람이 누구였더라 기억 안 나. 안 와. 기억 안 나요. 크게 미니였거든요. 미니 파티 아니에요? 근데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일단 저가 정리해서 말해드릴게요. 아까 서재 있던 분 제외하고 네. 방금 전기 있던 분 제외하면 남는 분이 엘리크하고 나주건님, 나인초코님밖에 없고 저가 신고하기 전에 하나만님으로 봤거든요. 아 그래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전등할 줄 알고 안 갔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불이 꺼지고 죽었고 한 명 죽었고 불이 켜지고 한 5초 뒤에 한 명 또 죽었어요. 아 그러면 5초 간격으로 두 명이 죽었단 얘기네요. 전기 켜는 거 말고 나 건너뛰기 할래.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건너뛰기는 합시다. 그러고 고스나리님이면은 그러다가 고스님이잖아 진짜 저희 팀. 고스님 또 파티 걸리시겠다. 파티 좀 그만 걸어요 제발. 재밌겠다.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션해요 미션 빨리. 저도 미션하게 미션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고 가야지.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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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스날이에요. 유튜브 구독 안 눌러신 분은 얼른 눌러줘요. 안 눌러주기만 해봐. 첼로줄 다시 매기가 어딨어? 저쪽이구나. 그 첼로줄 첼로줄 저 따라오세요. 네. 여기구나. 여기거든요. 아 여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구만. 어 천둥 고쳐야 돼 또. 뭐야 이거. 뭐야 와우. 어떻게 된 거예요? 와. 나 미션을 끝나자마자 내 앞에 시체 있었어. 내가 의심당할 것 같은데. 잠깐만. 고스님 파티. 잠깐 나리님 또 파티 걸렸어요.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누구예요 자꾸. 뭐지? 아 아니 나리 미션. 자격한다. 아 첼로츠 미션 하고 있는데 첼로츠 미션 끝나자마자 내 앞에 시체가 있었다니까. 근데 시체 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신고하려면 뭐 눌러야 돼요? 시치님 에? 뭐라고 하시려고 하시는데 고스님 장 잠고 자는데요? 뭐죠 일단? 왜요? 나린이 잠고 저 왜 잠고요? 아니 나 지금 머리 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 앞에 지금 근데... 시체가 있었는데 근데 시체가 어디 쪽에 있었어요? 제 바로 앞에 그 첼로 미션 있는데 그니까 어디야? 어디로 해야 돼? 연주실이요? 예 연주실 연주실이에요. 어 엘링크님 제 뒤쪽 따라오셨다가 사라지셨는데 그래요? 예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었지? 어 근데 제가 바로 제 앞에서 죽어가지고 아니 미션 끝나고 나 계속... 미션 끝나고 나서 아... 본 거예요. 그 누가 죽었는지 뭐 누가 죽였는지 이거... 못 봤어. 이거 무슨 치치님이 계속 깔아요. 우리가 세 명이거든요. 이거 나무 우리 한 명이 그거 같아요. 그 투명인 것 같거든요.
나리님이 미술리가 따라와 미술리당 누구 한 명 저 골랐네요. 진짜 담가버리려고 했나봐. 치치님이 저 따라다녀요. 자, 일단은 지문 채취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문 위에 있잖아. 지문 채취. 아니, 여기 아닌데? 뭐야, 이거는. 지문 채취, 뭐야? 어? 나 왜 죽였어? 저 직업상 저 보안관이고 아까 엘리크 저가 썰었고 고스나이 저가 썰었고 엘리크는 저 실수로 불 껐을 때 스페이스 연타하다 썰었고 고스나이님 실제 신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도도새인 것 같아서 썰었어요. 끝이에요. 어, 저가 안 죽은 거 보니까 도도새 맞는 것 같아요. 야 대박인데? 대박인데? 제 앞에서 썰리는 건 봤는데 정확하잖아! 이걸... 정확하잖아. 나 한번 믿어보죠. 다시 말해도 이게 저 보안관인데 저가 불 꺼졌을 때 스페이스 연타하면서 가다가 엘리크님 실수 썰었는데 저가 안 죽었고 그 다음에 고스나인이 실제 신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일단 썰었는데 저가 안 죽은 거 보니까 도도새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도도 없는데요? 영웅이 그러면 송골매겠죠? 송골매나 대수나 이런 거겠죠? 근데 저 생각엔 송골매 그러냐 고스님이 첼로 미술하고 있는 척 하다가 어떤 분이 고스님한테 찔렸다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군요. 선생님 화이팅. 한마 더 정해서 선생님 화이팅. 딱 산디님 있다 조명 쪽 오는 거 보니까 라임님하고 나주건님 중에 오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줄 이상 일단 그래요. 네. 건디하죠. 일단 근데 저 컨텐분 많이 불쌍해요. 치치 유돌이에요. 유돌이래요. 무싸게. 근데 나는 뭘가 걸려도 그냥 죽는 거 똑같네. 난 치치 총도 치치가 안 나와. 망할. 저도요. 치치가 너무 안 나와요. 야 사랑해. 야 나와. 제발 나와줘라 치치야. 의미가 없거든. 포스나레님 아, 별로 맞아요. 기분이 좋진 않네요. 네. 실제로 신고하셨어야지. 아니 근데 거를. 방금 전에 추리가 대박이었어요. 정확한데? 보안관이신 분? 아니 근데 왜 리포트를 안 했어요? 리포트 했어야죠. 20만 안 받죠. 나리님 저 서는 골밴드 죽이. 아니 근데 난 진짜 아무도 죽인 적이 없거든요. 되게 착했어요. 아이고. 아 망했네요. 예, 저 파티 오리에요. 저 계속 고스님한테 트러지도 하려고 도나트도 목소리 듣고 싶어서 계속 파티 걸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저기 근데 저 산디님 네. 저 산디님 못 봤어요. 네. 저 못 가져가지고. 아주 좋습니다가 뭐예요? 네? 아 근데 뒤에 호암마님 따라가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산디님을 못 봤어요. 저 그래서 아 근데 호암마님 뒤에 가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아마님 썰렸는데 갑자기 시체 신고를 제가 했으면 저 아닐까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화장실에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굳이 썬디님이 이렇게 밝히시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저희 헤어졌거든요. 불 꺼지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자 여기 엔지니어 있어요? 죄송해요. 잘 가요. 잘 가요. 근데 어차피 있잖아요. 에릭님 우리 맞았고 고스나린님 우리거든요? 나린님 가서 데리고 이길 수 없어요. 저가 잘 썰었네요. 전지. 와. 근데 김하물님 진짜 출이 대박이었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 방금. 아니님 저 왜 정확했어요. 저 이걸 이유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저 먹었을 때 스페이스 연타하면서 가다가 잘못 썰었어요. 이렇게 이걸 이길 수 없다고. 아 잘못 썰은 거예요? 아니 되게 잘못 썰은 거예요. 님 식당으로 잘못 내려가는 것만 봤는데 저게 진짜일 줄은. 나 진짜 어이없이 죽었어. 잠깐 더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좀만 기다리죠. 뭔가 고스님 따라다니다가 죽을 것 같아서 뒤로 한번 뺐는데 고스님이 썰려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나 분명히 연쇄살 쪽범인데 짤리 썰렸다니까요 진짜. 게 이 사람 엄지님. 근데 어차피 나를 쳤고 잠재력 뽑아 자동 신고였어요.
아, 자동 신고였어요? 아. 새거라서. 아. 한 분 더, 한 분 더. 한 분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먹자님 영매상 거 알고 캐거로 알려드리려고 갔는데 네. 먹자님만 안 보이고 먹자님 딱 누가 먼저 죽이려나 이제부터 맞는 건지 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됐어. 언니 불쌍하게 갑자기 죽었어. 근데 공수나리님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는데 맞아요. 저 되게 혈량 있는데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비록 그때는 오리였지만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요. 억가 축하드려요, 교수님. 안 해줄 것 같은데 시작하는 거. 오, 가야죠. 해봅시다. 제발. 수마님이랑 같이 오리 될 수도 있어. 우와. 아싸, 아니? 다섯 번째. 아, 어, 다섯 번째 누구예요? 저요. 오, 수학만이 보겠습니다. 암기반다. 아, 죄송합니다. 암살 어? 분기 암살요? 송골수산데? 분기 암살이요? 이거 아, 맞아? 송골에도 해봤는데? 도도새? 아니 도도새가 있네. 도도새가 있네. 잡아야지. 왜 앞에서 왜 앞에서 다 좋은 거 골라가세요? 그러니까 야 암살자 무섭다는데 암살자 때문에 직도 못 가. 마마. 저기. 근데 공기 방광이 나 너무 무서워. 그거 다음에 말 못 하게 하는 거야. 캐거는 탈수생도 커플. 옥수전. 뭔 소리예요? 커플하기가 어디 있어요? 포인트 미션은 없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유튜브 들어가서 얼른 구독 눌러줘요. 구독 마려워요. 저 눌러요? 막구독 환영합니다. 혹시 한번... 유튜브 하고 계시면 저도 막구독 해드립니다. 저 구독자였는데 또 누를까요? 오히려 좋아. 아니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아 구독 누르셨으면은 아니 괜찮아요. 아 누르라며요. 아니 안 눌러. 아니 그러니까 안 누르신 분들 마팔로워는 없나요? 어, 테트리오님 마팔로 해줘요? 나리님 직업 어떤 거예요? 어, 나리님 사라졌다. 에? 저 여기 있는데요? 나 지금 이거 아, 미션하고 왔어요, 미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님 팬이에요. 오, 뭐야? 에? 시체 어디 있었어요? 나린 쪼꼬 전쟁이다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린 쪼꼬님이 범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 뭐야 나 조용히 걸렸잖아. 어? 아! 나 침묵이야. 네? 아 침묵이야 나. 자경단이라 하시는데요. 어디? 자경단이에요? 아, 자경단이 있긴 했음. 에. 날 죽여주세요. 아니 목소리 변조에다가 아니 침묵까지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나 스트리머인데 나 스트리머인데 어 저 스트리머예요. 그게 나름 조건인 자정단이래요. 아니 반풀이라뇨. 반풀 없으실 거예요. 전쟁이다님이 암살자 아니면은 나름 조건님이 암살자신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일단 나리 쪼꼬님 여기 방금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한 번 더 보면 아 고스 군기 반장인가 봐요. 맞아요. 군기 반장에 당했나 봐요. 당했네. 카드를 고스님 저번 판에는 시끄럽더니만 이번에는 조용해지셨네요. 그래요. 해요? 고스님 다음 다 그 스킨 누르세요 고스님. 왜 그래 나 스트리머인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하면은 되게 시끄럽게 말 안 들면은 시간 되자마자 스킨 누르세요.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물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안 듣고 있지만 고스님 군기 판성 말고 그냥 현실에서 죽으신 게 아닐까 저 정도면 그럴 거 제가 말 못한다고 지금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왜 죽기 이런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죽는다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님이 사라졌어요. 진짜 죽으신 거죠? 누가 날 찍은 거야? 아 침묵 걸렸어!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자리 남았어요. 자리 얼른 들어오시고요. 아 미션 포기. 미션 안 해.
나 지금 멘탈 왔어. 지금 고시나리를 지금 침묵 걸리게 한 다음에 아주 그냥 고시나리를 아주 그냥 뭐 여기 다 오래 다 계시잖아. 여기 비둘기 없잖아요. 고수님 계셨네요? 저 있어요. 아니 방금 전판에는 되게 시끄럽게 하더니만 이번 판에는 완전 그냥 침묵 걸려가지고 나 스트리머인데 말도 못하고 스킵이라도 누르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리머인데 말도 못하고 나 방송도 못하고. 아니 스킵을 누르셨어야지 아저씨. 맞아요. 스킵? 스킵이요. 스킵 좀 살려줘요. 그거 아봉 당하면은 수편 시간 바로 되면 스킵 누른다고요. 아 맞네 맞네. 아 맞아. 그거 안 누르네. 어쩐지 네. 오랫동안 내가 말을 많이 못하더라. 수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송골매 아니야? 고바스고 원신을 해야 되지만. 고바스고. 알겠어요.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원신하세요. 신기하세요. 왜 눌렀어요? 일단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나리님하고 소한마님이 오리고 제가 흠쟁이고 태그가 있는 판인데 태그가 안 나왔고 소한마. 아, 나 말을 못하잖아. 아 말을 못하잖아. 불사보초에 보통 이렇다면 구구세라고 생각했을 때 나리님이 오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대치님 나리님 안 돼요. 저는 돼요. 아까 투표 안 했잖아요. 아까 투표 한국이다 그래서 안 하고 보니까 송금이 아닐까요? 이번엔 저는 왜요? 이벤트 오면 그때 하려고. 그런가? 나리님이 또 너무 헷갈려. 나리님이 침묵 걸렸어. 게다가 아까 투표 못하신 것도 그렇고 나리님 군기반장 또 나가시고 싶어서 군기반장 가신다고 들고 안 되는 거 가진 마세요. 그냥 고신에 시청하시면서 아니, 커피 드시고 계세요. 나인초코님 일단은 근데 자기 전에 커피는 그렇게 좋진 한번 않아요. 해보자, 그냥. 카페인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 직업이요? 말하면 썰리잖아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문제가 되죠. 왜 안 돼요? 그거 뭐냐 피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피가 나는 건데 저 그거 영향 태거가 있는 판인데 태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태거가 썰린 거죠. 태거 너 태거 아직 안 썰렸는데 그럼 나와줬어야죠. 나이님 언니 태거 썰리잖아요. 나오면 아니 근데 썰리잖아요. 이거 나림 쪽으로 아 이거 나리님이라고 해가지고 고수나 와 말 못한다고. 말 못한다고 그냥 고시나리 막 찍네 그냥. 말 못한다고 고시나리 막 찍어요. 아무도 안 듣고 계시지만 나중에 아 미안해. 뭐야 두 분이 왜 그래요. 아니 나 말 못하고 있는데 그냥 죽어 자꾸. 왜 죽는 거야. 나 혼자 있으면 안돼. 또 의심받아. 안 그래도 혼자 뭐냐 같이 있어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말도 못하고 말 못하는데 의심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의심만 엄청나게 받고 이제 의심만 엄청나게 받고 이거 누군가 나한테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말도 못하고 투표 때 말도 못하고 누군가 저한테 침묵 걸어가지고 아, 말도 못해요 지금.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는 고시나리 의심하고 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빈 좀 말을 해봐요. 응. 진짜 나리님? 지금 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있어? 말하고 있는데 들려요? 말을 해. 나리님 아 재미없어. 아 진짜 아니 나도 말하고 싶다고요. 투표 때 누구예요? 누가 자꾸 나한테 침묵 건 거야. 그래 미션이나 하자. 미션 컴플리트. 아니 왜 말을 안 해? 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해요. 말하고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런 아니 들린대요. 말을 하라니까? 아니 나 말하고 있는데. 나 죽이러 온다. 고스나리가 나 죽이러 온다. 아 나리님 나쁘다. 아 고스나리가 나 죽이러 온다. 이게 미션인가구나. 고스님 저건 일부러 말 안 하시는 건가? 아니요, 나 말하고 있는데. 나리님 마이크가 아 말하고 고수님, 있어요. 마이크 이거 안 된다면 다우로 한번. 나 말하고 있는데. 아니 안 들린다는 거야?
말하고 있는데. 어디요? 나린님? 방송에서는 말이 들리나요? 나린님 죽으셨나봐. 어? 나 침묵 걸렸으니까 얼른 죽여요 빨리. 고스나리님이 죽여봐요 빨리. 고스나리님 마이크 한 번만 잡아보세요. 아 나 지금 문 못 보내는구나. 빨리 죽여요 빨리. 아주 잘 들려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침묵이 여기만 침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침묵이에요? 설마 또 걸렸어. 침 중에서 고스님이랑 빨리 죽여봐요. 아니 나 침묵 빨리 깨고 싶어서 그래. 사람 아닌 건가? 말을 못 하잖아 지금. 이 정도면 진짜 고스님한테 원한이 있는 거임. 궁금하잖아. 네 하나방님 일단 두 가지로 나니 고스님을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랑 고스님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 나 지금 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야,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배터리 오빠 아 살려줘요 내 배터리. 일단 고스님을 보내줘. 봐봐 아, 빨리 보내요 빨리 보내요. 불쌍해 그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죠 그쵸. 방법이 말짱이잖아. 포청을 못하나. 아니 안하셔도 말아야 돼. 어쨌다 성골맨 아닌가? 자투하시네. 궁기 누구예요? 궁기 반장 누구예요? 궁기 반장 누구야? 궁기 반장 누구예요? 지금 시체이신 분처럼 이제 대화 가능하시죠? 네. 아 나 이거 나 궁기 반장을 없애고 싶었어. 워스님 아 마리님 희우님 이분이셨구만. 아 하나마님 이제 대화 잘 들리죠. 채연님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아 고스나리님 네 들리죠. 목소리 들려요? 들려요? 어? 안 들려요? 마리님 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라? 네 안 들려요. 군장... 네 나를 조건을 안 죽이셨어요. 궁기 반장 풀리지 않았나? 나 마이크 켰는데. 궁기 반장은 풀렸을 텐데 그냥 마이크 자체가 끊길 것 같은데요? 설정 들어가서 붙이셔야 될 것 같은데. 들리나요? 어?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어 지직지직거려. 말해봐요 고스님. 마이크도 없어요? 계속 좀 건드려보세요. 들려요 들려요? 들리다가 말아요 고스님. 들리다 만다고요? 아니 마이크가 왜 이러지? 마이크가 이상 있나? 아아 마이크가 뭐야? 뭐예요? 오 나이스. 안돼 나이스 고스나리님. 아, 처음부터 죽은 거예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고스나리님 말씀이 잘 들리나요? 누가 볼까? 암살자 첫날부터 죽으셨네. 설정 들어가서 마이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고스나리님. 자,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예 나리님 목소리 막 마이크 바꿔서 고스나리님 제 목소리 들려요? 나리님 말하세요. 자, 안 들려요? 화장실 가셨어요? 들려요? 뭐 말하는 거 들리는 거 안 들려요. 고스님 말씀이 아... 안 들려요. 전혀 하나도요. 숨소리도 안 들림. 저 잠깐만 나갔다 아니, 올게요. 궁기 반장을 걸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궁기 반장을 자기 스스로 걸고 있네 이거. 아니 설정 들어가서 마이크 그거 해보세요 한번 그냥. 전체로 죽었어. 아니 근데 마이크가 인식을 하거든요. 저희 쪽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재밌다. 보니까. 마이크가 인식은 하는... 잠깐만요. 저 마이크가 안 들린다 해가지고 굿슬굿슬덕을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싫어요. 싫어요. 나한테 지금 군기 반장 걸고 지금 군기 반장 걸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아 말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 있는 앞에서 제가 죽였겠어요. 송골매인데. 재밌는 걸 어떻게 지금? 재밌다고요 지금? 하이 에브리원, 아임 고시나리. 드디어 목소리가 들리죠. 네. 안 반가워요. 안 반갑다뇨. 저 스트리머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망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저 스트리머예요. 나랑 나랑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저 스트리머예요. 방송의 왕, 방송의 왕은 투수예요 아저씨. 대접 좀 해줘요. 나 투수예요. 말이 아까 군기 반장 걸려가지고 소리 안 나오는 줄 알고 난 그래서 마이크 문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게임 문제여가지고. 아니 근데 길 걷는데 고생님 아무 말도 없으시길래. 어 맞아요. 군기반장이 거기까지는 돼있나 싶어요 나는. 잠시만요 고스나님. 잼코님이 군기반장님이셨어. 아니 군기반장 걸린 거와는 별도로 왜 절 쏘셨어요? 안돼. 재밌으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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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 항상 고스나리한테 써내는 역할이에요. 아이 벌써 고스님한테 거의 세네 번인가 죽었거든요 이거 하면서. 저 맨 마지막이에요. 아니 와 주워 먹어야겠다. 아니 아 또 이거 또 저 군기 반장 나오는 거 아니죠 또? 나 군기 반장 나오면 안 돼 진짜. 나 군기 반장만 볼 거야 지금. 아비 연쇄 살조범이 뭐예요? 궁금증. 몰라요. 그래요? 뭐냐고요? 뭐 진명 죽일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야? 오스나라 1번 같구만, 헐 나름 1번이면 내가 칠 수도 있겠어. 오스 1번이래요 덜덜. 저도 몰랐어요. 뭔 소리예요? 공기반장. 아니 공기반장 뭔 소리예요? 저 1번 아닌데 1번 1번 네? 근데 무장기라서 몰라요. 오스나라 1번이라네요. 맞아요. 아쉽다. 아니 누가 그래요? 의심스러운데? 나 지금 선택하고 저는 몰라요. 어떤 채팅을 보세요. 12번 누구야? 아 제발 나를 쫓고 전쟁님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okay, let's go come on. 안녕하세요 나린쪽군님. 일본 고스나렌입니다. 저 스트리머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빨리 말하세요. 그러니까 스트리머라고 어쩌라고요. 자랑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그 별건 없고요 그냥 저 스트리머라고요. 네. 이거 뭔가요. 별건 없어요. 네. 죄송해요. 네. 갑자기 미션하죠. 미션 미션 네, 미션 갑니다. 미션 갑니다. 네 미션 갈게요.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은님. 안돼 진짜 하지마요 진짜. 또 군기반장 없겠지만 이번에 군기반장 아니지? 저 눈앞에서 엘리크님이 썰었는데 아니다, 엘리크님 링크인사 있어요? 잠만요 제가 썰었다고요? 근데 버려주세요. 내 소환만이 누가 죽였어? 누가 죽였어? 아 맞다 변장술사 있구나. 내가 썰었다 하길래 어? 내가 썼다고? 잠만 어 아미언님 나 연결됐지. 링크 현재 링크가 뭐예요? 링크님 어디세요 지금? 저 무슨 촛불 저는 불 붙이는데요. 저는 저기 그 분수대 있는데 왜 링크 다 달라는 게 뭔데? 아 됐다 저 다시 정리할게요. 아 됐다. 시체는 부엌에 있었고 저가 엘리크님 분명히 밑으로 내려가서 봤는데 부엌 쪽에 시체가 있어가지고 엘리크님이 써놓은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장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난 누군지 모르니까 건너뛰기. 건너뛰기. 비 맞으면 가면 건너뛰기. 고스나리한테 그렇게 또 비 맞은 만큼 또 샷건 때리지 마시고 병원님 일단은 넘기죠. 누군지 몰라 나는.
난이 조건이 네. 누가 골랐어? 뭐야, 나는 누구 아니, 누가 골랐는데 뭐, 나를? 전전그 난이 조건이 전쟁이다 아닐까요? 그런가? 거미줄 치우기, 거미줄을 치우자. 나 군기 반장 싫어, 군기 반장이 싫어. 군기 반장 때 말도 못하고.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부엌 죽여 짐신 무기 뜻이에요. 고스날의 그것도 탈모. 고스날의 탈모. 고스날의 탈모. 이건 뭐야? 틀린 거야? 어 리듬 게임이다. 고침 뭐 하세요? 리듬 게임 하고 계시대요. 리듬 게임. 리듬 게임. 아 맞다 쉬워요. 리듬 게임 하니까 뱅드림 해주세요. 뱅드림이요? 조만간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해주세요. 저 지금 뱅드림 해주세요. 다 여기 고스나래님 있어요. 고스나래님 있어요 여기. 어우 나 시끄러워. 나 시. 따라가 쫓아가. 아 근데 참고로. 네. 아니다 아니다. 아. 내가 지금 직업을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왜요 직업을... 왜요?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누가 목소리가 찢어지는데? 어 일단 그 제가 좀 이따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는데 마당 쪽에 밑에 쪽에 시체가 있었어요. 마당 밑쪽에? 네, 그 조금 뭐 통로 같은 그런 장비가 있는데 봤는데 밑에 있더라고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복도 왼쪽이었어요, 오른쪽이었어요? 로비 밑에요. 바로 밑에 아, 그 조금 문 같은 철장 아. 같은 거 있던데 거기 쪽에 죽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QW 있는데 계속 거기 있다가 이제 내려가서 확인하려 또 있나 확인하려 갔는데 있던 그 죽었더라고. 근데 아까 희우님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리님 어디 있다면서? 희우님? 희우님은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네. 난 스킵해야지 모르겠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랑 같이 있었어요. 희우님. 야 근데 제 생각인데 입진 되면 추리 잘하시는 하늘님이 걸릴 때가 된 것 같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보내버리죠. 네 잠시만요 한번 때가 좋아. 에이 고스나리님 그거 아니에요. 고스나리 그거 아니에요. 고스나리님 그거 아니에요.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보내버리죠. 일단은 하늘님 보내버려요. 일단은 뭐야 나린이 뭐야 나린 쪽 고스나리님 저 겹치거든요. 바로 남보냈는데요. 저는 보안관이에요. 보안관. 아니 누구야 나 찍은 건. 나린님. 왜요? 아니 누가 골랐길래. 안녕하세요. 저 죽이려고 했어요. 왜 저 죽이려고 했어요? 에 제가 추리해드릴게요. 네. 이거 치치님하고 나는 초코님, 그 다음에 먹자님 중에 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고스나님 와보세요. 잠시만 위로 와보세요. 네. 제가 여기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려온 그... 사람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먹자하고 치치야 나는 초코님 중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보안관이니까 셋 중에 한 명 보내버릴게요. 네, 그러지는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네. 마요. 아 그러지 말고? 민주적으로 네. 보내버리자 이거죠? 네. 나은 초코님 지금 뭔데 이렇게 잠수해요? 왜 튕기고 그래요? 목자님 목자님 썰어 썰어 난 날림이 썰어 씨발 안 낚이네 왜 안 낚이냐? 의심돼서 썰었습니다. 하늘님 하늘님 하늘님이다 이거. 저 의심돼서 썰었어요. 저 보안관이에요. 아 근데 이게 아아 보안관 어? 이게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저 들었는데 이게 튕겨 있으니까 어차피 계속 서 있거든 그래서 튕겼구나 아 튕겼는데 튕겼어요 계속 서 있어요 근데 플레이어는 계속 있는데 튕겨가지고 아 다음 판에 방을 다시 만들죠 네 아 약간 아, 여러분 저희? 여러분
잠시만요. 하늘님 보안관이라는데 고스님 보안관이라며. 아, 여기 도덕 제가 보안관이에요. 네, 기다려 보세요. 이게 고스나이님이 저한테 보안관이 해가지고 저 보안관인 척 해주는 거예요. 보안관이 저한테 보안관이 얘기한. 고스님 도덕새 같아요. 그 고스나이님이 여기서 고스님 여기서 저 보내드리고요. 저 보안관이에요. 저 죽이면 큰일 나요. 추리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뭐냐 우리 신분을 지금 하늘님이 도덕새 같아. 하늘님은 되게 나 일단 건너뛰기. 고스나이님 있었어요. 건너뛰어야지. 너한테 서로 보안이면 건너뛰어야죠. 여러분 잠시만 마이크 잡을게. 이거 치치님이 저 접지이거든요. 이거 고스나이님 보안관이가 저 연기해준 거고 치치님 네. 도도새일 수도 있어요. 도도새 머리예요. 네. 뭐야 나한테 두 표가 걸렸잖아. 어? 안 죽었네요. 와 내가 뭐야? 안 죽었네요. 안 죽었네요. 예 지금 고스나이 하는 말인가요 지금? 네 고스나이님 맞아요. 다리님은 그럼. 와와 큰일 났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왜 날이 쪘고 정쟁이다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일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뭐야 돌아왔다. 연예인 죽었어요. 연예인 죽었다. 여기 없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바로 퍽을 시켜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 진짜요? 아 퍽을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저랑... 그 좀 짜증나지. 네. 그래서 나는 조건님하고 전쟁이에요 이제부터. 엄마? 단나님 그 안녕하세요. 치치님 하나만 물어볼게. 연예인이 첫 라운드 때 죽었어요 아니면 두 번째 라운드 때 죽었어요? 일단 휴유님, 나는 조건님, 저 그다음에 치치님 한 분, 하나막님 이렇게는 다섯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 안 계셨던 분이 한울님하고 엘리크님 두 분이었어요. 아니 잠시만. 아니, 일단 한울님 말 좀 들어보죠. 그러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저하고 엘리크님이 연예인 죽었을 때 둘 다 방언했고 치치님 방금 죽었다 말한 거 보니까 확시고 고스나인이 보안관에 밝혔을 때 막지가 없애가 확시죠. 그러면 저희 이 네 명 중에서 하나막, 먹자, 나임초코, 희운 중에서 중립하고 우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오. 예? 한 명 더 죽었어. 저 추린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한 건데 모르겠다. 나린초코님 잘 싸운 것 같아요. 저 의심하던 분이 치치 나린초코님이었는데 네. 치치 네. 나린초코 먹자님이었는데 나린초코님 썰었는데 안 죽었고 치치님 여행 반환했으니까 먹자님밖에 안 나왔는데 이따 번띠하죠. 저는 예. 아닌데? 난 누구를 썰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난 아닌데? 모르겠다 나는. 있는데? 화윤이 네 말씀하세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누굴 찍어야 되지? 아니 대체 누구를 누가 자꾸 저 한 명 포 투표를 해요 자꾸. 뭐라고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인기 많네. 이런 인기 필요 없어. 이런 인기는 필요 없어. 왜 자꾸 구구덕에서 투표할 때만 인기가 많은 건데 다른 때는 인기가 없고 아무도 듣고 계시진 않지만. 누가 같이 있었어요? 저 고스나이요. 저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돌아다니긴 했어요. 그럼 잠시만요. 그럼 하나만 님도 안 되잖아요. 여인 죽였을 때 살아 있었고 먹자님하고 네. 세 무주에 무주가 있거든요. 근데 도도새 네. 도도새 일단은 저는 의심되면은 죽일 겁니다. 저는 어차피 보안관이기 때문에 의심이 좀이라도 되면 죽여 버릴 거예요. 혹시 제일 의심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에? 일단 저 아까 그 있잖아요. 목자님하고 그 두 분 있잖아요. 희우님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한 분 더 있었는데 누구지? 아 나는 조코님 그거 뭔 소리예요. 저주하지 마요. 닉네임이야. 네. 나는 조코 뭐 더 있는 분 하고 그 다음 목자님 네,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명 남았죠? 일곱 명 남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아, 여기 엘링크님 한 분 오셨어요. 된장 불수 희우님 안녕하세요. 아, 많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고스나리님이 고스나리님이 이 뭐지 전쟁이다면 목사님이나 희윤님 중에 썰면 돼요. 무조건 이 셋 중에 중립 우리 다 있거든요. 자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 셋 중에서 우리하고 중립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추리를 잘해요? 그냥 하다 보면 돼요. 레벨 100 이상 되면 이렇게 돼요. 아 진짜요? 저 셋 주하면 살면 돼요. 셋 주하면 살면. 나린님. 왜요? 한 명 안 보이잖아요. 어 한 명은 안 보여요. 아까 위로 올라왔어요. 엘리킴이 안 보여요. 괜찮아요. 그분 확실해서 그래? 괜찮아요. 확실해서 괜찮아요. 네. 올리나 먼저 없지 않나? 그냥 아, 되게 답답하네. 썰고 싶은 사람 써세요. 이상하게 레벨 100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하늘님이 약간 의심이 싫었는데 지금. 암살자 없지 않나? 레벨 100이라서 가지고 놀 길이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저 여행이 아, 언제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님 도대체 같아요 저. 제가 중립이나 올리면 여행이 언제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저는 설태를 들고 있어요. 일단은 보안관으로서 누군가를 맡겨야 되긴 하는데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믿는 건 난 자신인데. 이 고수님, 배찌님이 고인물을 믿지 말래서 아니에요. 말 뭉쳐다. 말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올님한테 한 번에 가요. 네. 네, 링크님 어디 가실지. 일단 이 셋 중에서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셋이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셋이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심받고 예. 있으니까. 지금 다 같이 있어야 돼. 일단. 안녕하세요. 엘리크님만 따로 가시네. 엘리크님 수상해. 엘리크님 확실해요. 저하고 같이 여행 방문했어. 엘리크님 확실해요. 근데 김한울님도 지금 고인물이 하셔 수상해. 이러고 김한울님이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예. 아,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가 자경단인데 처음에 그 누구지? 그 저가 신고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불사부에 10초 이상 있어가지고 저가 썰었어요. 아 그래요? 썰고 그래서 엘리크님 썰었다 이렇게 병장 술사가 썰었다 이렇게 뻥친 거였어요. 야 근데 저 자경단이라서. 대단하다. 그런 추리가 가능이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링크 따서 링크로 통해서 다시 또 추리할 수 있잖아요. 저가 썰고도 이제 그렇게 되면 되니까. 어떤 날에 탈모 누구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람 누구예요? 먹자 탈모 먹자, 누구예요? 먹자, 일단은 먹자. 그 사람은 내가 뭐야 거위여도 죽입니다. 어디 갔어요? 누구예요? 목소리 아니잖아요.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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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 닮았잖아요. 목소리 안 닮았잖아요. 저 아닌데 저 아닌데 어디예요? 하늘님이요. 누가 저보고 탈모라 그랬어요? 일단 죽입니다. 어디 있어요? 남자였어요. 누구예요? 방금 전에 누구였어요? 고스냐의 탈모 누구였어요? 하늘님이요. 에? 왜 저라고 해요? 저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다른데. 뭐한 거 아닌가? 다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냐? 기다린 사람 지루해지니까 그냥 고스나리님 여기다 썰어주세요. 방송을 위해서 그냥 썰어요 빨리. 이 두 짬면 썰어주세요. 두 짬면 썰어주세요. 탈모라고 얘기한 사람만 지금 썰을 거예요. 어디 갔어요? 탈모 남자였어요. 희우님이 얘기해 주지 지금 남자이... 방금.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니요 아니 저 일로 와요. 어디 아니, 가요? 빨리 와요. 일로 와요. 남자라고요. 일로 와요. 아 탈모라는 사람 남자. 차가리 탈모. 왜 안 가죠? 깜짝이야 놀랬네. 안 가지는 줄 알고. 아세요? 희우님 일로 와요. 아 오지 마요. 예. 네. 일로 와요. 희우님의 죄를 희우님이 알렸다. 아니 저니까요? 고스나리님 저 탈모라고 이야기한 게 잘못이에요. 우와 이게 그거란 말이야. 희우님 자 봤죠 희우님이 범인 맞죠 이제. 왜 저 눈앞에 썰어요 고스나리님. 저 죽었어요. 희우님 다 저는 탈모라고 접었습니다. 탈모라고 한 거 접니다. 보안관이 잘못 죽인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 탈모한 적 없는데 의심하길래 죽였습니다. 죽여주세요. 맞아 그거? 탈모라고 한 거 접니다. 방금 전에 다 봤잖아요 지금. 희우님이 죽인 거. 여인 때문에 먹자 나름 좋고 희운주에 무조건 오리 중립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진짜 제가 다 걸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먹자, 나임 쪽고 희운지 다 있으니까 게임 안 끝나면 이 둘 중 한 명 닮으면 돼요. 희운님 달죠 그냥 일단.
기훈이 잡으면 끝나요. 신고 올려주세요. 신고 한 대 와주세요. 신고. 네. 신고? 송골맨. 다음 판에 고스나리 죽이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퇴근합니다. 나 미션 보여줄 수... 끝! 잘 있어요. 뭐야, 안 끝났잖아. 누가 또 있잖아. 기훈이 왜 죽였어요? 아니 아니라는데 쫓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맞잖아요. 연기할 줄 보면 맞잖아요. 전 탈모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귀여우세요. 그거 하나로 저는 명... 자 이제 추리를 어떻게 할지 이제 흉골맨만 잡으면 되거든. 사장님 잘하신다. 나 미션 보여줄 수 있어. 이거 이따 녹자하고 나림 조건이 남았는데 저가 아까 네. 처음에 왜 그렇게 줄였냐면 저가 그 서재 밑에 쪽에서 그 마당 쪽 네. 계속 그 사이에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입니다. 빨리 와시청해 코스나리의 클립이 됩니다. 유튜브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아직 4명 더 4분 더 참여 가능하시니까 다음 판에 4분 더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머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게임 99개 더 같이 하는 게임으로 시작했습니까? 근데 왜 제가 저가 의심되는 거죠? 그럼 다시 추리해드릴게요. 이게 여인은 거의들밖에 안 떠요. 그래서 엘링크님, 치치님하고 저는 여인 떴다고 말해줬고 그때 하나만님이 엘링크님과 같이 있었고 그래서 남는 사람이 희우님, 먹자님, 전재이다님인데 아까 제가 그 마당 쪽에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내려간 사람 없었는데 먹자님이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거 거의 시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듣고 먹자님 의심스러워서 둘 중에서는 먹자님 달고 싶다는 거죠. 야 추리 대단하다. 내려가나 와 진짜 추리 대단하다. 와 총인가? 뭐지? 한 명이니까. 되게 총 들었어 지금. 와 추리가 고스나리 탈모. 아 진짜. 그것 때문에 희우님이 고스나리님을 죽인 거야? 저것 때. 아 시방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끝났다. 끝. 어 끝났다. 나는 추리 잘하는 사람 너무 싫어. 저도 잘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뭐야 나 왜 MVP야? 아, 뭔 소리예요? 코스나리 탈모 아니라니까요. 엔티스님 고 안녕하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네 분 더 참여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자 레디박을 주시고 자 보이기 해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늦었네 괜찮아요. 내가 MVP인 거 보니까 늦어도 괜찮아요. 쫓아오지 마세요. 고스나리님 왜 아까 전에 저 쫓아오신 거예요? 저요? 누가 탈모라고 했는데 누군지 몰라서 뭐, 저 안나라고요. 근데 아까는 왜 다들 다 이제 다음 번부터 부엌이 얘기라고 한 건 저주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좀만 기다리죠. 부엌이 얘기라고 한 건 죽여버릴 거야. 예, 누가 들어온다 했으니까 좀만 기다려요. 한 번 들어오셨고 한 번 더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요. 어머 안녕하세요. 와 시끄러. 야 텐션 높아. 혹시 이신가요? 제가 시끄러워요? 네, 부끄러워요. 아니 잠깐, 스트리머인 저보다도 더 존재감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담당님 조심하세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이거 담당님 방송 아니에요, 이거. 나리님보다 더 존재감 있어. 지금 아이덴티티가 지금 없어라 지금. 네. 저 그냥 어디든 손이 저분이 아닌데. 저분이 스트리머신데. 어, 스트리머입니다. 나리님. 아, 누가 또 하지마 그만. 어우 시끄러워. 괜히요. 엄마 스님 버릴 자신 있어요. 아 10번째다. 아 진짜 진짜 왜 나한테 이러는 건 좀 억까가 아니야. 자 초능력자 있어요. 뭐야 이거 선택하는 거네요? 네 선택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못 선택하신님 축하드려요. 아니, 왜 걸려? 왜 있는 거야? 아니 왜 하기 싫어? 고스님 파티 걸리시겠다. 축하드려요. 아 그러지 마요. 진짜 나한테 자꾸 왜 그래요? 침묵하거나 아, 막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번, 지금 이번에 내가 우리라서 고스님을 못 잡았어. 기둘기 있어요 여러분. 기둘기도 있다. 아 기둘기 있어요. 모여도 안 되잖아 지금. 네 모여도 안 되고 이들이 먼저 처리 시켜야 돼요. 의심되는 거 최악이다. 근데 여기 보안관 있나? 이 궁금한데
보안관 무작위로 뜬 거 아닐까요? 보안관 없는 곳 수도 있는데. 무작위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아, 젠장. 캐나다 거기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치치가 뭐예요? 치치가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저는 숨길 게 없어. 나 장의사야. 저는 장의사입니다. 어쨌든 시체가 나오면 시체를 조사했을 때 제가 그 시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시체를 봐도 고씨를 부르세요. 지금 제가 갈게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바로 보지, 알겠습니다. 바로 보지 마시고. 네, 바로 신고하지 마시고. 오, 화요일님 어서오세요. 시체 보이면은 신고하지 마시고, 고스나리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장의사거든요. 시체의 역할을 알 수가 있어요. 나리님, 저도 아파. 너 깜짝이야. 내가 죽은 줄 알았네. 아, 그래. 야, 아, 저 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옆에 그 서재에 투명 옷 있어요. 그 다른 분 한 분이랑 엘링크님이랑 나 죽이면 치치 옷 육돌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거쪽 어디냐 안쪽에 그 미션하러 잠시 들어갔는데 제 옆에 엘링크님하고 나 죽이면 치치 육돌님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죽이셨어. 혹시 저가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치치님, 저, 엘리크, 치치, 갈라미. 화요일님은 일탈하심 전하는데요? 초능력자도 네. 있어서. 아니 근데 이게 초능력자일 수도 있잖아요. 투명일 수도 있고.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투명이라 생각했을 때 치치 단남님 일단 제외하고 출입으면 안 될까요? 링크 따가지고. 너무 대놓고 근데 저희.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면 치치님이 절 못 나갈 리가 없겠죠. 만약에 욕했어요. 욕했으면 어쩔 수 없지. 에 이거 링크 다 써야 하는데 너무 눈앞에서 떨렸거든요. 그래서 누구예요? 투노우리가 쓴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나 선택 못했는데. 아이 근데 따라가는데 저리 가라고 하시면 고스나리한테 두 명 누구예요? 일단은 화요님은 정확하고 아. 한 명 누구예요? 화요님 오시기 전에 한 분 더 있었는데 빨래요. 아이고 와 고스나리님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 안 되죠. 이거 그거예요. 여기 중에 비둘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근데 두 명끼리 오면은 화요님이 날 못 죽이는 거 보니까 화요님은 일단 오리는 아니야. 오리였으면은 누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죽였어 화요님은. 근데 화요님은 절대 오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 이러고 오리는 아니겠지? 그거 안 죽이는 건 수도 있어. 나루님 저는 살량합니다. 잠깐만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한테 감염 다 당하면 끝난다고요. 나리님 비둘기 깜짝이야. 시체 어디서 시체 아, 말이 안 나와. 시체 어디서 발견됐어요? 초능 아니면은 투명이라던 것 같은데 갑자기 가다가 썰렸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치치님이 너무 의심이 많이 가요. 이게 이유가 화장실 아래 복도 바로 앞에 아까 전에 여러분 잠시만요. 근데 이거 캐커 맞히기 안 나오면 한번 믿을만한 건데 막지가 안 나오면 뭐 그러지 마요. 아 근데 이연속 이렇게 딱 걸리는 건 조금 캐거는 말해도 되잖아. 캐거한테 캐거는 지구에 말해도 돼요. 지금 암살자도 없어서. 캐거가 뭐예요? 아니 암살자 그 그냥 죽이면은 자동 신고된 거예요. 아 캐거가 자아 오케이 밤니 근데 파티 걸리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근데 복도 고스님도 파티가 아니고. 일단은 나는 건너뛰기 누군지 모르겠어. 화장실? 화장실 아래? 예, 네, 화장실. 오른쪽 위 화장실 아래. 건너뛰기다. 근데 고스 저 거기
저는 거기 부엌에서 올라오면서 고스나리님이랑 다른 저는 코스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게 의심됩니다. 뭐라죠? 뭐라고요? 아니, 코스나리 지금 머리 쉬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지금? 네. 두 명은 무조건 지금 저한테 투표하고 있는데, 지금. 접니다. 추리고 뭐고 없어요, 지금. 네. 어머, 깜짝이야. 단나님 요즘에 방송은 잘 되나요? 방송 안 하시는 건가? 네, 아니에요. 왜요? 귀찮아서요. 야, 귀찮아요. 아니, 단나님만 보고 계시네.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컴퓨터가 제한이 걸렸어요. 아, 제한이 걸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뭐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캐릭터는 저보다 좋게 잡으셨는데. 예, 비둘기 있어요. 뭐라. 아, 맞다. 비둘기 있지 참. 오, 모이지 마. 모이지 마. 뭐야? 자, QW이하님 가요. 예, 솔직히 할 말 없죠? 아니, QW이하님 솔직히 할 말 없죠? 네, 봤어요. 네, 저 봤어요. QW이하님 써는 거 봤어요. 투명이랑 초능력들도 있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초능력일 수도 있어요. 초능력 투명이랑. 근데 제가 어지러운데. QW를 나오. QW이하님 솔직히 할 말 없죠?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바보도 아니고 그러네. 사람 많은데. 맞아. QW님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보니까 투명이 있었잖아. 맞아. 투명이. 근데 제가 노빌 나오자마자 일이 일어난 거라 저는 그러니까요.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죄송해요 QW님. 여러분 근데 잠시만 여기 암사자가 없는 판이 직업이라 들어봐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QW님 바로 지나가셨을 때 누가 가셨지? 아 기억이 안 나네. 다 칠까요? 아니 다 칠까면 그러면 해고. 아 근데 슬슬 이제 한 명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 화요일님 계속 고스님 그거. 고스님 투표했어요. 조금 당당하게 아니 자꾸 왜 이래. 나 위험하잖아. 나 지금 나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 마 얘기하지 말고. 나 갈 거야. 왜요 제미코님 왜요. 아이 고스님 가지 마요. 아니 비둘기 있다니까. 비둘기 있다니까요. 비둘기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모여다니면 안 돼요. 야 써는 게 보였는데도 모여다니면 안 돼요. 제가 여기 투명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투명도 그렇게 멀리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근처에서 움직였단 말이지. 그러면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누구야? 왜 자꾸 저 따라와요? 오지 마요. 화요일님 비둘기예요? 네. 아 거의 걸렸는데. 아 진짜요? 일단 비둘기 써서 떨어져야 돼요. 모두 떨어지세요 일단. 비둘기를 떨어야죠. 근데 나 시체를 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체를 보고 바로 신고를 하니까 시체를 조사를 할 수가 없네. 나 장이셨네. 아니 비둘기 그 뭐냐 신고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체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뭐야 또 뭐예요. 단남님 돌아가셨네. 초능력이 죽었어. 아 진짜요? 되게 머리가 아프다. 아니 화장실에서 미션 하신 거 보다가 나왔는데. 근데 어차피 그 네 초능 뭐냐 초능력자? 초능력자면은 그 벽돌 뚫고 가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하는데. 아 이거 너무 뇌 아파요. 그렇죠. 저도 아파요 지금.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뇌 아픈데 그냥 고스님 썰면 안 돼요? 아니 기승전 고스가 어디 있어요? 아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늘님 네. 출자신답니다. 이거 치치님 태가 바뀌었을 거 아니고 고스나리님 저 뒤에 있었고 아니고 나리님이 올라가서 신고했을 거 아니고 나 하요이님이 그 뒤에 있었을 거 아니면 먹자 소암마 하나마 북도 쪽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말이 너무 많은지. 초능력자 돌아다니는 거 아니네요. 하지마요 제코님. 저 화장실 간 적이 없는데. 아 이게 왜냐면 초능력자나 투명오리는 썰고 다시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저한테 물린 분인가요? 화장실에 간 적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가나요? 누구지? 말고 이 넷중 하나라는 거죠. 네 일단
대결만 하자는 뜻 같은데. 근데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아니 안 어, 깜짝이야 다행이다. 와 두 표야. 두 표는 근데 왜 계속 고수나리는 왜 걸려요? 그냥요. 그냥 보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고스라서. 하윤이 뭐 하는 거예요? 네? 고스나리를 왜 고르냐고. 고르지 마요. 머리를 쓰라고요. 학원에서 배운 머리. 어? 쓰라고요. 왜 자꾸 머리, 고스나리만 비교를 하시는데요?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고스님. 왜 다들 기생전 고스예요? 저는 일단은 오리가 아닌데 저 장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시체를 보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뭐. 아,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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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와 이번에 이번에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데? 와 되게 티 안 나게 다들 없으신다. 아니 어? 아니 미션하고 있었는데 다 치셨어요? 아니 저는 제 앞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어, 신고 다녔거든? 신고하지 말라고 저 했는데 저 미션 하다가 아니, 근데 밑에 보니까 썰려있던데? 만약에 초능력자면 그 빛을 쓰고 계속 가만히 있거든요? 계속 가만히 있는 거는 조금 의심을 있다. 근데 네, 저 생각에는 이거 있다 고스나리님하고 어. 하윤님 시체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저분 캐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능력자한테 죽으면 안 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안 울려요 이거? 근데 캐거 아니라 투명오리군요. 아, 초능력자, 아, 초능력자 너무 아픈데, 머리. 아, 야.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어떻게 잡아. 아니, 안 할래. 뭐 이렇게 잘해. 나 고수님 할래요. 뭔 소리예요. 아니, 그만둬요. 무죄인 사람을. 이렇게 골라요. 그래, 모여다니면 안 될까? 와, 나 죽었어! 거스님, 거스님 가셨어. 잘 가요. 거스님 가셨어. 잘 가요. 그, 아니, 뭐예요, 이거? 근데 너무 못하는데? 야! 선생님은 어째서 죽으신 거예요? 오, 확실히, 의심은 갔어. 그래서 나 찍었거든, 김한우님. 그래서 선생님은 어째서 죽으신 거예요? 아 진짜 야 너무하시네. 야 그니까 내가 고인물을 안 믿는 거야. 내가 우리 팀 이겨다. 우리 팀 이겨야죠 당연하죠. 야 하나망님 조용히 이겨라. 우리 하셨고 야 지금 여기 걸렸잖아요. 빨리 이 사람이야. 빨리 한울님이야. 한울님 우리 팀 이겨라. 송골매가 있잖아. 아직 살아있을까? 야 이거 어이가 없네. 어 이거 저 눈앞에 있었는데 먹자님이 썰었거든요. 하나만님하고 같이 봤어요. 먹자님이 썰었어요. 이 말 들리세요? 이거 가만히 계속 가만히 있어. 계속 가만히 있는데 이거 의심스러워. 이거 초능력자 쓰면 계속 가만히 있거든. 움직이면 초능력자 아니야.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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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님 이거 하여 이거 자, 여러분 먹자님 갑시다. 이거 아니, 이건 말이 우리가 세 명이고 우리가 세 명이어서 옆이었어. 옆에 아니 나 옆에 계속 있었어. 움직였잖아. 여러분 아니, 잠시만, 아니 안 움직이면 먹자님 지금 우리가 세 명이에요. 어차피 이거, 죽은 목숨이에요. 여기 날린 초코니 빼고 다 저가 죽였어요. 네. 라이트콘이 빼고 다 저가시겠어요. 내가 결국 죽어. 나는 지금. 아예 목사님 안 죽어도 또 영원히 죽일 거예요. 영원히 죽일 거예요. 저분이 송골매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났네. 야 씨, 야 버스 달다. 와 진짜 개잘한다. 야 다음 판에는 무조건 김한울님부터 보내죠 우리. 너무 아니, 잘해. 이거는 안 되겠어. 시민이 컵 시민이 무조건 보내버리죠. 고인분한테 당했잖아 우리. 우리 놀아놨다고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야 돼요 여러분.
고스님, 고스님. 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우리 다 시민한테 죽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야, 이거 다 저가 죽였어요. 진짜 저 맹세하는 거 죽은 것 같은데. 아예 날린 초코니 빼고 다 저가 죽. 아 진짜. 한 명도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 근데 고스님 그냥 막 투표했는데 이게 죽었네. 어 이거 색깔 봐.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와. 피곤한 검사 이 사람. 안미안해요 고스님. 아 싶어서. 도망갈라 했는데 충격적이야. 렘렘님 고 안녕하세요. 잘 자요. 하유인님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고인물부터 보내버릴 거야 나는. 저희 그냥 보내요 보내요. 사랑력자 빼버리죠. 안 돼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개웃기야. 아 근데 킥을 죽였네. 미더가 킥을 죽였네. 미더가 초능력자에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그 추리하시는 분이 초능력자였잖아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와. 아이 죽이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커버 치려고 했는데 내 말이 맞았다. 기둘기 칠 필요가 없었네. 아니 고스나리는 기본적으로 두 표에서 세 표는 무조건 걸려요. 근데 화요일님은 무조건 한 표 저한테 걸고. 아 초능력자 또 나왔네. 초능력자 또 있어요. 초능력자. 아 머리 아파. 아 저 사람 폭탄에다가 기둘기에다가 도도새에다가 군기반장에다 초능력자에다 저기다 쏠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좀 해봐. 일단 고스나리님은 말 못하시고 대표사하지 말고 그냥 일반해요. 아 자꾸 이러니까 마지막 사람들은 직업 선택할 수가 없어. 아 마지막 진짜 재미없는 짓 걸리긴 해요. 아니 그니까 모험가마 두 번 걸렸음. 너무 저기 초반에만 다 먹으니까 죽이다가는 스스로 죽을 수도 있어. 마지막 사람들은 겁이 아니면 그냥 움직이야. 어? 직업이 스토커랑 흉내쟁이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난 미션 해야지. 굿. 안녕하세요. 고스나리니 아까 전 고민하신 직업 있다며요. 스토커 뭔지 아세요? 스토커가 뭐예요? 스토커 그 어떤 사람 한 번에 지목하면 계속 위치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방향 표시 나와요. 그나 잠깐만 뭐야? 잠깐만 폭탄만 있어. 아니, 폭탄과 아까 전에 누구 같이 있었잖아. 여기요? 스나리니. 와,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죽는 줄 알았어. 3초 남기고 저한테 폭탄 거신 붙는 거예요. 아 비둘기 있었으니까 환기 때문에 그런 거면. 근데 개똥별님 팔로우 환기예요? 팔로우 하시는 것 중에 이게 크림입니다. 지금 사람 많아서 이 정도 시간에는 아직 폭탄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빨리 올렸어. 아 폭탄과 아까 전에 나오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환기라기엔 너무 빠르지 않나 지금? 먹자님 폭탄으로 죽으셨나? 예 폭탄으로 죽었어요. 제가 폭탄이 3초 남은 상태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얼른 위로 가가지고 먹자먹자한테 들려서 죽었어요. 아 근데 제가 왜 그러셨어요?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담람님이 중립인 이유가 뭐예요 하늘님? 담람님이 그냥... 중립인 이유 나 설득당했어. 나 보고 온이라니까 어? 나 온인가? 시민이긴 한데 담람님 가요. 잘 가요. 네. 저 확시예요? 몰랐는데. 저
합정 미션이 있긴 해요. 그 예를 들면 그 물 받는 거라던가. 와, 무조건 고스냥님 두 표가 나오네. 그러니까. 아, 그만해. 그것이 바로 고스니까. 내 캐릭터 잘못 잡은 것 같다. 아이디 바꿔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말 들려요? 오. 어, 전, 아, 그, 전투표에서 군기관, 아이, 안 들리시나? 들려요, 들려요. 아, 들려요? 아, 전투표에서 그 군기 걸렸거든요? 아, 그래요? 누구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전에. 아마 그, 저, 그, 하율님, 그, 저희, 그, 같이 있었을 때, 그때 걸린 것 같아요. 아, 그 이외엔 사람 만나질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거긴 손... 어? 야, 이런 거였구만. 이런 거였어. 와. 와. 이거 보안관 킬 같은데? 어, 뭐야, 님이 폭탄을 받은 거야? 여러분, 아니, 제가! 아니, 이거, 이거 제가... 보안관, 뭐, 이거 보안관 같은데, 보안관? 모르겠는데요? 아, 둘이 제가 동시에 썰리는 거 봤어요. 둘 다 동시에 썰렸어요. 둘 다 그러니까, 동시에. 화요인님이 보안관인, 화요인님이 보안관인데, 화요인님이 그 고스나리님 고스 저격한다고 썰었는데, 고스님이 아니어서 그거 된 것 같은데, 느낌상? 여러분, 잠시만요. 어, 그런가? 잠시만, 예?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저 추리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떤 거야? 하나마님이 아까 공기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달람님만 네, 소한마주에 공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달람님 네. 달고 싶어요. 왜냐면 달람님이 중지가 저희 발언 있대요. 저기 CCT. 네. 아 근데 창들리의 미션이요? 창들리의 그게 미션?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 젠장 진짜 모르겠네. 이렇게 말해봤자 정말. 듣는 사람 그렇죠. 아 근데 알아요. 그게 뭐예요 진짜? 알아요. 나 진짜 아유. 모르는 이야기인데. 안다고. 아니 근데 나 진짜 그건 모르는 아, 미션 하면은 샹젤리에를 떨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미션이 아니, 떨굴 수 있었어요. 네 희윤님 네, 말씀하세요. 사보타지 같은 네, 사보타지 사보도 미션이 있어요? 여기는 미션을 해야지 사보타지 올릴 수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거구나. 아 나 진짜 이건 오부대. 아 나 한 게 없는데? 왜, 왜 그러셨어요? 나 그냥 놀고 있었는데? 저 왜 그러셨어요? 사보타지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설득을 당했는데 문제는 현량한 시민이었잖아. 보스나리 근데 사보타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스나리 흉내내기 무슨 좀 직업인지 아세요? 안 돼요 휘윤님 안 돼요. 안 그래도 나 혼자 당했는데. 뭐냐? 흉내 고스나리님 아세요? 네? 거기 고스나리 흉내쟁이 뭔지 아세요? 흉내쟁이 그거 알아요. 제가 뭐냐 거인데 오리 사람들한테는 제가 오리로 보이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너 특정 사람을 따라 모른다 해서 그냥 한번 말해볼라 했어요. 흉내는 특정 사람을 제가 오리였어요. 아 제가 네. 그거였어요. 저기 따 흉내쟁이였어요. 알고 계셨겠네. 아 왜요? 절대 안 돼요. 고스나리를 과연 안 그래도 말도 아, 못하고 스트리머인데 말도 못하고 치치, 이러고 있었는데 소한마 중앙에 폭탄 있고 15초 누가 받았어요? 어 나인 초코이 나가셨다. 응? 폭탄이 있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폭탄 있는 곳에 올리기 전에 밤님이랑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랑 예.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치치님은 신고한 데 서 있었을 때 제외 한번 봐봐. 아니면 소한마주에 폭탄가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가... 밤님이랑 하나방님 거기 있었어. 왜냐면 검은콩님 내려가자마자 폭탄 올렸고 그때 같이 식당에 있던 분이 밥, 소한마, 치치 전데 치치님은 신고한 데 붙어 있어서 저 아니면 밤님 아니면 소한마가 붙인 거예요 저걸 폭탄을. 저 그 안뜰에서 부엌에 있다가 하늘이나한테 의심받으면서 아, 내려왔다가 연주실하고 안뜰로 들어간 다음에 리포시 떴는데 하늘님이 계속 저 계속 그 거위 말고 오리냐 손걸뱅냐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아니 거위인데? 아니 저 거위인데 계속 의심해요 저분. 아니 어차피 공기 반대 잡은 것 같아서. 아 근데 저분은 의심만 하셨음.
매판 의심만 네, 하신 네. 분인 거 어쩔 수 없음. 네. 그래서 그냥 밥 달죠 저가. 에이 그냥 밥 달죠 일단. 그냥 밥 달아 모두. 근데 광님이에요? 저 권티에 있는데? 네 맞을 거예요 웬만하면. 왜냐면 포탄 또 올리면 소환만 달면 돼요. 왜냐면 저가 밤님 소환만 밀어주기 위해서. 아 전 왜요. 아 나는 내 직업을 못 써. 야 고스나리님. 네. 말할 게 있는데요. 네. 그 처음 폭탄 받았을 때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제가 사실상 의심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 누굴요? 왜냐면 그때 네. 거무쿵님이 받았나? 그 처음에 폭탄을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줬잖아요. 방금 근데 비에이비님이 제일 거봉콩님이랑 가까웠어요. 아. 그 계속 서 있었죠. 그때부터 살짝 의심을 했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금기 아... 누구예요? 금기 누군데? 뭔가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죽어가지고 못 말해가지고. 아, 말했어야 되는데 첫번부터 그럼 저는 저기 하유님한테 당했다니까요. 보안관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근데 와 억울했어요. 아 근데 전 진짜 한 게 없어요 사실. 저도 아, 저는 이거... 시체 말고 한 게 없어요. 저 그냥 여기서 있었단 저는. 말이에요? 근데 나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진짜. 근데 원래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요. 저가 올해 두 명 잡았어요. 지금 남은 사람 누구죠? 그 소환마 소환마.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 공기방장님이 한 번 넘어서. 왜 소환마 같이 써요? 왜 같이 써가지고 공기로 의심받아요? 왜 공기로 의심받아요? 근데 이거 아마 보도세가 이길 수도 있고. 그쵸, 일단은 거의는 못 이겨요. 네 거의는 못 이겨요. 왜요? 아 소환마를 믿어봐요. 도도세도 지금 이제 거의 수보다 이제 오리 수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밀고 가면은 그냥 끝납니다. 오리 한 명 남았죠. 게임 터져요 이거는. 오리 한 명 남았죠. 오리 한 명 남지 않았어요? 오리 한 명 남았고요. 지금 도도세 한 명이랑 거의 두 명 남았어요. 아마 그럴걸요? 거의 두 명인가? 승률한테 죽었네요. 아예 세 명이에요. 세 명. 근데 아~ 거위가 이길 수도 있는데 거위가 도도세 잘못 찍으면 질 수 있어요. 조금 위험한 거긴 한데. 고스나리는 언제 죽었어요? 저요? 저 화요님한테 암살 당했어요. 화요님 보안관인데 제가 거위니까 같이 죽었어요. 아 건무코님 저한테 포탄 안 넘겼으면 제가 나무 오리도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진짜 저 근데 고스나리님한테 폭탄을 나한테 주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주었으면 내가 딱 처음 판부터 딱 폭탄광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 안 그랬으면 제가 죽었는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주는 거 좀 그랬어요 좀. 어떻게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1초가 됐어요. 망했다. 저리 추리하지 말까요? 저리 추리하지 말까요? 아 아깝다. 오리가 잡힐 각이 아닌데 잡아버렸어요 둘 다. 잡으면 제가 안 썼으면 했는데. 네. 근데 이거 도도세가 이길 수는 있겠다. 잘 살면 말만 야, 잘하면 어렵다, 도도세가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도도세가 이기기 좀 그렇고 미션으로 또 깨기는 좀 그런 거 같고. 네, 미션으로 깨는 거는 별로 없었잖아요. 어쨌든 잡아서 이제 여론을 몰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 잡을 수밖에 없다. 보도새가 남으면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근데 보도새가 너무 말을 잘하거나 믿기 너무 쉬운 사람이다. 고인물이거나 고인물 하늘님 고인물이야. 근데 하늘님이 이거... 걸렸으면 조금 이기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저가 오리를 두 명 잡아버려가지고 지금 게임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신고하면 잡히는데. 어 담남님 나가셨네요. 아 담남님 나가셨네요. 아 같이 했어야 했는데. 다음 판이 마판인데 한 판 더 하고 가시지. 근데 이거 미션 클리어하면 이상한
적힌 코인 주는데 이건 뭐예요? 그거 뽑기 할 때 쓰는 거예요. 뽑기. 옷. 아. 호스나리님 뭐하세요? 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게 해요.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어디 있는데요? 찾아봐요. 여기 옆에 지금 어딘가에 있을텐데 내가 봤는데 어디 갔지? 갑자기 어디 있을까요? 고스나리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요? 잠깐만, 아 뭐예요? 찾아봐요. 미니게임 아니, 고스나리 찾아보기 봤는... 방송을 봐도 고스나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아니 이거 검은색 쪽 어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네. 여긴 아닌데 이거 화요일인데 과연 어디 있을까? 고스나리는 과연 어디 있을까? 고스나리 찾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그쵸. 고스나리가 원래 어려운 스트리머. 그러니까 머리 두뇌. 아 말이 안 나오네. 네 아무튼 그런 스트리머입니다. 근데 이거 화요일날은 무슨 방송을 하셨어요? 너가 방송을 못 봐가지고. 화요일날요? 네. 화요일날 뭐했더라? 월요일날 저기 푸세카하고 화요일날 네. 테트리오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수요일날아. 예. 안 했나? 수요일날도 수요일날 뭐했지? 어제 뭐했지? 어제 뭐했지? 어제 진짜 기억이 안 나. 어제 뭐했지? 어제 그거 편집까지 뭐지? 했는데 뭐였지? 아 좀비고 했어요 좀비고. 뭐? 좀비고 있어요. 네. 아 그때 왔어야 되는데. 아니 좀비고 하는데 제 유튜브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와 핵이 와가지고. 아 핵 그 신고한 거 봤어요. 네. 와 타이틀. 와 진짜 와 공격 계속하더라고. 어 왜 게임? 어 화요일님 저 찾았다. 언제 왔 언제 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내 생각에 추리를 해야 되는데 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고스나리를 두고 뭔 소리 하세요? 고스나리가 죽전하시면은 추리를 진짜 잘하실 텐데. 아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아 그래요? 현이래. 살아있는 사람은 추리를 안 해요. 그럼 여기 사람이 죽이면 되는데 왜 안 죽이고 있죠? 이 사람은? 그러게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냥 한 명 죽이고 입 막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벌 또 죽이고 하면 끼기는데 그걸 놓치네. 레벨 몇이세요 근데? 항상 저요? 네. 저요? 저는 지금 몇인지 기억이 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안 보이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또 내려가서 절대 안 올라간다. 일단 고스나리를 찾을 수 없을 거야. 화요일님이 고스나리를 찾았지만 이제 못 찾을 겁니다. 화요일님 언제 이 어디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지도가 보이면 안 되는데. 고스나리님 어디 있어요? 오지마! 화요일님 자꾸 나 따라오고 있어. 스토커 같아. 스토커 근데 누구였지? 오지마! 오지마! 게임이 왜 안 끝날까요? 그러게요. 왜 너무 조용한데? 네, 다음 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다음 판까지 하고. 월요일에 풀세카를 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날도 방송할 거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사탕님. 월요일날 푸세카 꼭 월요일에 푸세카 아니어도 되는데. 네 회전 회오리. 근데 도도새는 뭐예요? 투표 받으면 죽는 거예요. 아 투표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로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투표 예 그래요. 이게 정치인처럼 그냥 투표 받아서 네. 죽으면 이긴 캐릭터고. 아. 칼로 그러니까 무조건 칼로 죽여요. 아 도도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치로 해가지고 만약에 도도새가 걸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 아 오케이 확인.
네, 소학마님이 감사한 게 군기 반장인데 나한테 군기 그걸 안 줬어. 난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내일은 저 방송 없어요. 내일하고 모레는 방송이 없습니다. 모레는 아마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기 저녁 늦게 아마 저기 다들 몰려다니기도 그 하고 포유나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뭐 밤 늦게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우리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네 중립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상 보니까 초능력자도 이미 죽었고 폭탄강도 네. 죽은 것 같은데 야 아 폭탄 안 터진 그럼 군기반장 한 명 나온 거 네 군기반장 한 명 남은 건데 지금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여러분 채팅 한 번씩만 쳐주세요 일단 점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소황마님이 말이 없네 아 좀 치신다 치치님이네 치치님이 채팅하신다 치치님이 걸리신 거 같은데 사탕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탕님 걸리셨으면 투표 한번 해보세요 치치님은 일단 군기반장이면 그건 일단 아닌 거 같고 아 네? 맞아요? 치치님이라고? 네. 네, 치치님 군기반장 걸리신 것 같아요. 아, 군기반장 걸린 거고, 치치님은. 하나방님은 영예사라고 하고, 전 장의사니까, 그냥 일단 다 직공해요, 그냥. 네, 일단 다 직업 한번 밝혀보세요. 연예인, 함정. 그러면 소황만이 고르, 아, 소황만이 좀 공격하나? 소황만이 하죠, 그냥. 소황만이, 아이씨, 투표를 못했어. 헤헤. 야, 이거 안 끝나네. 소황만님, 뭐. 신나셨으면 이거 끝났다 게임 살려주세요 맞네 아니 킬각이 안 잡혀 킬각이 안 잡히죠 맞아요 킬각이 안 잡히는 거 인정 무슨 날이면 꼬피랑 킴더 하시나요? 네 맞아요 저 해요 엄청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무슨 안... 그 어디 서버에요? 저 저기 퓨어 바닐라 퓨바 서버 퓨어 바닐라 네? 퓨바 서버 퓨어 바닐라 퓨어 바닐라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하실 할 말이요? 네 킬쿨 다 찼는데 까비요 아유 퓨 아니 어? 엘링크님 그 군기반장 걸리셨나 다른 분들이 다 그냥 광탈하셨어요 고스님 흉내쟁이셨고 아, 맞아요 오 정확하게 어, 아시네 화요이님은 화요이님 그냥 흉내쟁이 써, 그 보안관으로 썰어가지고 썰린 거예요 그냥 아 에휴 아야 아, 흉내쟁이가 다른 거구나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죽으셨어요? 다른 어, 분들. 폭탄광님 끊겼다. 이겼다. 유비 남겨놓고. 이겼다. 도도새만 죽이면 된다. 아, 심장 터져가지고. 끝났네. 끝. 거위 승리. 전투가 끝났다. 미안해요. 이럴 거 같더라. 아니. 제가 오래 가서. 도대체 얼마나 기다린 거야. 킬 그거 킬 각을 보고 싶었는데 문 다들 뭉쳐다녀요. 그러니까요. 제가 떨어지라고 했는데 다들 안 떨어지심. 다들 좋으시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아니 제가 막판까지 준비하고 준비하세요. 원가를 하고 싶었는데 나리님 이번에 드래프트 말고 그냥 일반으로 해요. 그러죠. 네 드래프트 말고 일반으로. 너무 뭐 하니까 지금 게임이 노즈해짐. 고스나리님 왜 하필이면 코피랑 핀다에서 표현하고 나 능력을 쓰고 싶은데 원... 자꾸 뭉쳐다니니까 다들 못 우리가 못 찍어서 능력 쓸 각이 안 나와. 근데 왜 저 관전자예요? 고스나리님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지금 아. 이것저것 다 해놨습니다. 관전자 뜬다 했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와판입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갑시다. 고고고 와판 고고 유진이 고아 안녕하세요. 골스네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님의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마판인데. 오지마요 진짜. 화요님 오지마요 진짜. 아니 맨 처음 만난 게 화요님이라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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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건데. 나 캐건데 왜 빨간색 닉네임이라세요? 뭐라고요? 저 캐건데. 아 제가 근데 비둘기 있어요? 좀... 제가 비둘기를 내가 선택하긴 했는데 비둘기 있으면 우리 모여 있으면 안 돼. 호스나리님. 네. 포키랑 킴도 하신지 얼마나 큰 되셨나요? 저 한 달 약간 넘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골라도 퓨어반이나 서버를 골 수 있나요? 아 다들 퓨바 서버 하시길래. 근데 그거 겁나 어려운데 고인물 겁나 많아요. 아 괜찮아요. 저도 고인물 될 거니까. 근데 막한 서버가 더 나을 텐데. 제가 고시나리의 어머니 고시가 원래 고수에서 점 하나 뺀 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아, 나는 홀리비리 서버인데 나왔죠. 왜냐면 이게 다른 서버면 네. 신출을 못해요. 아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표반일러가 아니라 홀리베리 서버라고. 아... 하느님은 뭐예요? 어떤가요? 가오님 조금 의심이 돼요. 저 보고 갑자기 빨간 닉네임이라네요. 뭐야 하느님 움직이지 않잖아. 뭐예요? 하느님 좀 의심이 됩니다. 하느님이 너무 조용하니까 아... 의심이 되는데요. 아 환기 환기요? 하느님은 말 안 해도 의심 안 하는 거야? 왜 저보고 빨간색 닉네임이 뜬다고 하셨죠? 아 비둘기시구나. 비둘기 야 저거 말기. 혹시 하요이님 달아주실 수 있어요? 뭐 영세 살 좀 보는데 저분 투명오리거든요. 어? 야 저거 도도새다. 저거 도도새다.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하요이님이 하요이예요? 하요이님은 절대 찍으면 안 되겠네. 저 사람 이상해 지금. 그냥 그럼 스킵하죠 이건. 그래요 스킵해요. 아니 여러분 왜 안 믿어요 진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줬는데. 솔직히 믿을만 믿을 수가 없죠 지금. 고인물 못 믿겠어요. 맞아요 아까 전에 믿었다가 피해 엄청나게 당했는데. 고인물 혐오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무서워. 이 와중에 고시나리 한 표 받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항마님. 엘링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죽이면 치치육돌 때 치치육돌이 뭐예요? 뜻이 뭔지 모르겠네. 나나나나 GWN이 안녕하세요. 근데 치치육돌이 무슨 뜻이에요? 그 치치라고 원신의 캐릭터 별로 안 좋은 거 있어요. 아 원신 캐릭터? 네네. 아 알아요. 그 뭐 스킬 쓰면은 마이너스 75% 뭐 그거 걔가 치치였나? 뭐야 하늘님 돌아가셨어. 에? 뭐예요? 어? 그 진짜인 거 같은데요? 죽었는데 죽는데? 하늘님이 돌아가셨어. 아니 어, 너무 뭐예요? 그나마 추리할 수 있는 게 하늘님인데. 어? 아니 보안관인데 저분이 자꾸 연조 설정을 하길래 아 이 사람 도도생가 해서 그냥 죽였거든요. 아 맞는 거 같음 일단. 아 뭐 엘리크님이 죽이셨는데 안 죽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오리란 얘기잖아요. 네 맞는 거 같음 이 사람 일단은. 오리 아니면 중립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태거, 건너뛰기 그, 하죠. 태거라기에는 그거는 건너뛰기 하는 게 제가 신고를 한 거예요. 공포인 중에다가 내가 한 게 아니네. 야 하늘님 태거. 하늘님 이번에 아니 나한테 누구예요 자꾸 누가 자꾸 더 저한테 투표해요 자꾸. 하유이님은 저 호수나리님 억울하시구나. 암튼 이번엔 전 아님. 와, 되게 어렵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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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조립하기.
굿. 뭐야, 전등 고치기, 전등 고치기. 와. 전등 고치기. 전등, 전등, 전등. 전등 고, 막아서 전등 고쳐야 돼. 전등 고쳐야 돼.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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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어, 뭐야. 시체 어디서 발견됐어요? 어디죠? 어? 시체 어디서 발견됐어요? 전기 앞이라는 곳에서 발견됐대요. 저도 글로 가는 중이었긴 했는데. 검은콩님은 아니다. 검은콩님이랑 저랑 전기 끌어갔거든요. 근데 이러면 검은콩님은 아니네. 저 고스님 그 고스님이랑 누구셨지? 어쨌든 할게요, 그분 복도 쪽으로 가시길래 여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다 뒤로 뺐다가 다시 알려드리러 갔는데. 아 그래요? 왁자님 아, 캐거예요? 왜 누가 캐거라고 했어요? 아, 왁자님은 캐거인데 누가 캐거라고 한 게 안 예스. 일단 검은콩님 저랑 같이 전등으로 갔는데 전등에서 죽었으면 아닌 것 같고. 근데 죽이고 전등 건 그건 모르겠네. 일단 고스넬에 일단 고스넬이 무조건 두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근데 고스넬이 아 일단 전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아 저 고스넬이 전 일단 아니에요. 조만간. 아직까지만이죠. 전등 고치기. 나 전등이랑 되게 멀리 있잖아.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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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 돼. 어 고쳤다. 내가 고치려고 가고 있었는데 아쉽구만. 이미 고쳤구만. 아 화요인님을 만났어.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쳐. 우리보다 더 무서운 화요인님. 도망쳐. Thursday, Thursday, Thursday 화요일님. 오지마!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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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근데 모여 있으면 안 될 텐데 비둘기 있어요, 네. 있나? 없을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감옷 닦게 하고 있어요. 감옷 닦게 하고 있어요. 감옷. 됐어. 이거 엄청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이거 뭐 이 마지막은 거의 승리로 끝나겠는데요? 같이 다녀요. 야, 어 소학만이 안녕하세요. 체스판 닦기. 어, 뭐 닦기가 있어요? 됐어. 체스판도 닦았겠다. 이제 다른 데로 이동. 초상화 먼지 털기 있다. 털자. 이건 뭐지? 어, 어, 아! 죄송해요. 몇 미션인 줄 알고 눌렀다가 제가 눌렀어요. 죄송해요. 미션이, 예, 미션인 줄 알고 눌렀어요. 네. 아이 어, 고바스 보이시죠. 환기라고 치죠. 환기 그 비둘기 환기라 치죠. 뭐 어쩔 수 있겠나요. 비둘기가 있나? 이 정도 됐는데 안 들린 건 비둘기 없는 것 같은데. 있는데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서.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직 두 명밖에 안 죽으셨어요. 일단 킵을 할까요? 네 킵 타서.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투표가 무조건 두 표는 저한테 와요 지금. 세 표! 야 어, 다음 판에 죽겠네 나. 이번에 저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 저 스킵했어요. 무슨 말인님 이거나. 죽겠다. 나 진짜 죽겠네.
와와와와와 왜 따라와요? 오지 마요. 검콩님 저리 가요. 나 얌전히 지금 미션만 클리어하고 싶단 말이에요. 오지 마요. 뭐야? 저기 나리님이랑 누구 같이 지나갔어요? 저기 나리님 저랑 검은콩님 같이 있었어요. 어? 어? 화요님은 아니에요. 죽일 수 있었으면 제가 아 근데 화요님이 죽으셨구나. 아쉽네 화요님. 저를 투표할 수 있는 한 분이 돌아가셨네. 어떻게 화요님 억울해서. 좋아하는 거 짜증나요. 나리님 건네야 된다. 뭔 소리예요? 아니 지금 화요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오시나리의 결벽이 박혀졌는데 왜 저를 뽑으려고 그래요? 너무 해맑으시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저예요? 이건 운명인걸요. 나네? 아마도요? 야 내가요. 저 흉내쟁이에요. 내가요. 헐 세상에 흉내쟁이에요. 그걸 아 당했어. 아 나 저격 당했어요. 에? 야 이런 거였구만. 이런 거였어. 예. 좀 보안관인 거 알려줬고. 오. 우아를 질려 했는데 아까 저기 목자님 계속 나서 해거 죽으면 큰일 남. 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범콩님이랑 근데 보스님이 그 흉내쟁이는 아닐 텐데. 자 흉내쟁이거든요. 아 그래도 가면서 말했는데 설마니 거짓말 하셨겠어요. 설마니 가는데 거짓말 하셨겠어요. 검은콩님 직업이 뭔가요? 버위라고요. 버위가 있구나. 버위가 있나? 있나 보네. 그쵸 있나? 버위가 있어? 그래도 거위가 나올 수가 있어, 있구나. 있어, 아 있네. 거위 있네요. 네 거위 있어. 누구 뽑지요? 거위가 왜 난이도 별이 하나 땅 제가 아무나 죽여볼까요? 뭐 날 왜 죽여? 네. 오우씨 울 뻔했네요. 위험해 보였어.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러면 언젠가는 죽겠죠. 야, 저러면 언젠가는 죽겠죠 라고 해가지고 야, 계속 고시나리를 투표를 하시다니. 와, 너무 하시는구만. 이거 다 모으면 되는 건가? 접시도 없잖아. 접시 닦기. 접시 닦긴 또 어딨어. 업무 끝! 업무 문제 없다! 아 굿시덕 김한우님 감사합니다. 어그로 들어가시죠. 자주 놀러와주세요 한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보니까 하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잘 자요. 밑고거라는 네. 캐거라. 그리고 고인물 감사드립니다. 실력 보고 감탄했습니다. 밑고캐요? 어머나. 누구를 해야 되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직업이 안 나오는 거니까 캐거 맞는 것 같고. 저기 육도님 그 발언하신다던데. 네, 말해요. 예? 네? 적극적인 플레이 윤님. 윤님이 응원하신대신. 아니 저 미션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저 그리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몰라. 누군지 모르겠구만. 에? 이미 결과를 아니,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냥 한번 믿어볼까요? 애초에 저였음 저도 그래도 킬각 보이면 다 죽여요 지치님. 피치님이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 많았잖아요. 네, 피치님 지워버렸죠? 어? 난 어, 왜요? 모르겠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었어요. 이거 송골매 있는 거... 아, 저 왜요? 와, 웰컴 투... 웰컴. 아이. 왜 그러셨어요? 치치님 죽이려다가, 네. 그냥, 호감작 한다고 안 죽였는데, 네. 이게 역호감작이 돼, 줄은. 단둘이 있을 때 안 죽이면 웬만하면 의심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의심을 하시네. 어쩔 수 없구만. 근데, 죽이시네. 야, 투명오리. 아까 머리 되게 아팠었는데, 투명오리. 아, 제가 걸리니까 쉽죠, 뭐. 아니에요. 그럴리가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이, 뉴비인데 어쩔 수 있겠나요? 저랑 같이 고인물 한번 해보죠, 예. 엘링크님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엘링크님이 세 명을 죽이셔야 되는데요. 못 죽여요. 어머. 안 돼요, 안 돼. 근데 엘링크님 보안관이라고 이미 거의 박혀가지고 아 그 안전 아마도 다들 뭐 치침이 들어가셨어. 그 엘링크님이 보안관이라 구라치고 이거 죽이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수도 있고 검은콩님 연예인 맞아요? 이거 연예인? 아니, 제가 연예인이요. 제가 아, 연예인. 아 님이 연예인이요? 검은콩님 뭔지 왜 그랬지? 거비랬나? 거위라 했는데 네 거위 지금 거위가 나온다는 게 지금 유일하게 직업을 알 수 없는 게 거위이긴 한데 모르겠네. 거북콩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의심이 많아지거든요 거위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거북콩님 죽일라 했던 거고. 아 거북콩님은 아니 비둘기. 아 그냥 제가 세 분 중에 한 명은 그냥 아 잠깐만요 사실 근데 네. 그 본인일 네. 수도 있잖아요. 그 보안관이라니까요 니마? 보안관이에요? 네. 아니 첫날부터 밝혔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의심스러운데 전 그냥 넘길게요. 야 이렇게 야 엘링크님 야 장난 아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심심해. 아 죽어가지고 투표로. 아니 근데 아니 왜 죽으셨었지? 기억이 안 나네. 고스나리라서 죽었어요. 이유 없어요. 고스나리부터 보냅시다 하고 죽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젠장 내 아이디를 내 아, 고스나리 아이디 마음에 드는데 나는 젠장 캐릭터를 잡을 것 같아. 저 그래도 그렇다 그 사고란 사고는 다 걸었는데 다 지금 사고 다 깨고 다녔어요 저 여태까지. 근데 아무도 사고를 안 치네.
고스님. 네. 네. 그 죽었다고 그 사고 안 쓰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죽었다고 사고 안 쓰는 게 뭐가요? 어떤 거? 사보요, 사보. 사보타지. 왜요? 이거 그냥 일단 그 불 꺼져서 한번 그냥 울렸고요. 네. 네. 근데 이거 일단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래 있어요 지금. 빨리 찍던가 아니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직업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최고 연예인 거기 보안관. 야, 근데 진짜 오래 간다. 이럴 때는 누구 죽인 사람을 한번 죽여보는 게. 아니 저 진짜 맞다고요. 아니 저 지금 하면 안 돼. 저 그냥 지금 저 아니면 게임 끝낼 수도 없어요. 야, 아니, 근데... 저렇게 아, 저렇게 된다고? 그냥 가, 그냥 가. 누구든 가. 그냥 인기투 몰라. 아이, 내게 인기투게 합시다. 보안관 탕 아니. 죄송해요. 될 수 없어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도승. 이게 맞나? 도도승 승리. 도도승. 우와, 도도승 승리. 우와, 도도승. 아이, 맞네, 엘링크 승리. 아이, 맞네. 엘링크한테 당했다니까, 맞아. 다들. 다들 보안관이 돼가지고. 아이, 한현이 저기 뭐야? 아이, 보안관을. 그냥 첫 쪽에 첫 번째 쪽에 죽여가지고 다 맞네 그게 없어가지고. 아니, 내 말이 맞네. 자 일단은 고스나리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고로 내일하고 모레는 방송이 없으니까 일요일날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뱅드리면서 뱅드리면서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아, 소환관님이 죽었으면 안 됐어. 나머지 분들은 2차 한번 하세요. 저기 저 고스나리 나가고 나서 2차 한번 하시고 고스나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난 엄지님 죽인 거 만족. QWN님 감사합니다. 다들 잘 자요.